지난 코보컵 결승전에 강렬했던 기억. 김연경 선수가 4211일 만에 V리그 코트에 복귀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동근입니다. 오늘 GS 칼텍스와 흥국생명의 장충 개막 경기 장소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많은 배구 팬들이 이목이 집중된 이곳 장충 체육관의 맞대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장소연 해설위원이 정말 기대가 또 크고 많은 예상을 내려주셨던 가장 이목이 집중된 경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GS 칼텍스의 홈 개막전이기도 하고 또 흥국생명의 또 김연경 선수가 11년 만에 지금 리그에 복귀를 했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슈가 돼 있는 그 주목이 돼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장충 체육관에서 리모델링 한 이후에 한 경기를 통틀어서 가장 많은 기자단 여러분이 신청을 해주셨다고 해요. 80명의 기자분들이 이곳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자, 오늘 GS 칼텍스 특히나 오늘 경기를 앞두고 차상현 감독이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코보컵 결승전 이후에 정말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장충 개막전 저희는 조금만 쉬었다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엄마에게 살맛을, 친구에게 살맛을, 동료에게 살맛을. 도드람만의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살맛을 지켰다. 제대로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신선함을 지키겠다는 도드람만의 약속.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쭉 살맛나게 해줄게요.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금고.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예상보다 빠르게 장충체육관 이벤트 행사 때문에 암전이 좀 일찍 시작해서 저희가 빨리 광고를 넘겼습니다. 네, 맞습니다. 갑자기 남양 특집이 좀 되버린 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GS 칼텍스 흥국생명의 개막 경기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9월 5일이었습니다. 예상을 모두 뒤엎었던 반전 드라마가 펼쳐졌는데 흥국생명이 결승전 이전까지는 무실세트 경기를 펼치다가 한 번에 덜미를 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결승전을 치르기 전에 이미 뭐 흥국생명한테는 어우헝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차피 우승은 흥국생명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그 예상을 뒤엎고 GS 칼텍스가 3-0으로 셧아웃 승리를 가져갔어요. 찬찬히 한번 짚어보죠. 그 결승전의 1세트 경기 특히 이주화 선수의 서브로 시작됐던 GS 칼텍스가 석공 토스가 좀 안 받는 바람에 어려움을 좀 많이 겪었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 4211일 만에 V리그 복귀전을 앞두고 있는데 여러 가지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서륙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컵대회 이후에 정말 더 단단히 준비하고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9월 5일에 강렬했던 기억 여러분께도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세트보다 3세트가 정말 눈을 뗄 수 없는 접전 경기가 좀 펼쳐졌었는데 초반에는 흥국생명의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아, 맞습니다. 하지만 뭐 정말 끈끈한 수비로서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굉장히 괴롭혔고요. 예. 특히나 이때 눈에 띄었던 것은 GS 칼텍스가 이재용 선수에게 리시브 점유율을 54.9%까지 가져가면서 그렇습니다. 정말 한 명의 선수를 완전히 묶어버리고요. 네. 그리고 김연경 선수의 공격 노출을 수비로 정말 잘 잡아냈습니다. 자, 이른바 크레이지독 작전이 1세트부터 통하면서 역시 세트스코어 3-0 흥국생명을 상대로 충격적인 패배를 남겼던 GS 칼텍스. 이런 경기가 9월 5일 경기에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모로 관심이 집중된 장충 경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중요한 이목이 집중된 이 경기 양 팀의 감독을 경기 전에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전 선수가 3명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때 할 때까지 시간이 조금 부족했다고 보고 호흡 맞추는 데 가장 중점을 줬고요. 또 루시아 선수나 연경 선수의 컨디션, 몸 컨디션을 좀 끌어올리는 데 집중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대형 선수를 꼽고 싶고요. 이대형 선수가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오늘 뭐 수빈 선수나 이제 상미 선수가 같이 리베로 역할을 할 텐데 이 선수들의 호흡
그리고 화이팅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사실 이 팬분들과 같이 호흡을 하는 건데 일단은 그래도 희소식이니까요. 관중들 없는 사이에 더 좋은 경기를 보여줄 약속을 하고요. 또 빨리 팬들과 함께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선수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훈련에서 뭐 크게 벗어나진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중간중간 크고 작은 부상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획하던 대로는 사실 뭐 잘 이루어지진 않았고 지금 계획은 이제 시즌을 라운드를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1라운드 첫 게임처럼 문명아 선수가 지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고 그 이외 선수는 뭐 경기 뛰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만만하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참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팀들이 다 쉽게 어떤 그런 진행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뭐 1라운드 1순위로 뽑은 이제 뭐 김지원 세타를 기회가 되면 조금씩 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문명아 선수가 회복이 되면 사실 제 계획에는 좀 더 많은 출전을 좀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건 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뭐 문지훈 선수나 뭐 좀 출전 기회가 많이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굉장히 뭐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뭐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일단 뭐 그것도 중요합니다. 잘 맞고 잘 받아 올려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지금은 저희 거를 얼마만큼 잘 지키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설레는 마음을 감추고 차분하게 인터뷰에 응했던 두 팀의 감독, 박민희 감독과 차상현 감독 인터뷰를 들어봤는데요. 두 감독의 공통된 멘트가 두 경기 치르는 여자부 경기를 보면서 정말 상향평준화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차상현 감독은 선수들이 잔부상에 시달리고 있지만 9월 2일 결승전에 좋은 기억을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좀 피력했고 박민희 감독은 일단 패배를 서륙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게 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리턴 매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박민희 감독 입장에서는 그때의 그 패배를 예방주사라고 표현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더 단단히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자 바로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GS 칼텍스 스타팅 라인업 세타 안혜진, 레프트 이소영, 센터 한수지, 라이트 러츠, 레프트 강소희, 센터 김유리, 수비 전문 리베로 한다혜 선수가 입장합니다. 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기존 라인업대로 나왔고요. 예. 오늘도 이 삼각편대 특히나 이소영 선수가 활약을 해줘야 됩니다. 이에 맞서는 원정태 홍국생명입니다. 레프트 이재영, 센터 이주아, 라이트 루시아, 레프트 김현경, 센터 김세영, 센터 이다영, 수비 전문 리베로 도수빈 선수가 스타팅 라인업에 포함됐습니다. 자 오늘은 홍국생명이 김현경 선수가 레프트 4번 자리부터 시작하네요. 예. 그러면서 러츠 선수가 계속 맞물려 가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중요한 경기 전영아 주심 권대진 부심이 경기를 관장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감독관 유혜자 경기감독관 김영철 심판감독관이 함께합니다. 자, 이번 정규 시즌 여자부 전체 세 번째 경기 그리고 김영경 선수가 4211일 만에 V리그 코트를 밟게 됐습니다. 자 지난해 같은 경우는 GS 칼텍스가 흥국생명을 상대로 4승 1패 우위를 점했는데 예. 지금은 멤버가 달라졌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팀으로 구성을 해서 흥국생명이 야심차게 올 시즌을 준비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영경 선수를 중심으로 이재용과 이다영 선수가 코버컵 이후에 또 어떤 호흡을 발휘하게 될 것인지 많은 배구 팬들이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 컵대회 때보다는 훨씬 마음이 더 단단해지고 달라졌고요. 예. 또 김영경 선수가 흥국생명으로 들어오면서 김혜란 선수의 그 공백을 확실하게 메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난 코보컵 결승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던 GS 칼텍스의 정규 시즌 그리고 장충체육관 개막 경기 1세트 경기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자, 이재영 선수가 먼저 서브를 준비하고 있고요. 문명아 선수가 몸 상태 때문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강소희 선수에게 오늘 분전을 차석영 감독은 당부했습니다. 심판의 휘슬 소리와 함께 1세트 경기 시작합니다. 낮고 빠른 서브 안혜진 탄력 넘치는 스파이크 옆에 떨어집니다. 대각 공격 득점. 자 오늘 GS 칼텍스의 첫 득점을 러츠 선수인데 예. 지난 현대전에서 러츠 선수를 봤을 때 확실히 2년 차가 되면서 좀 더 성장을 했다고 할까요?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왼쪽에서 러츠가 첫 포문을 또 열었습니다. 스코어 1대0
이소영의 서브 빠른 템포로 진행됩니다. 오른쪽 맞받아 칩니다. 최치인 어택 커버 김영결 레프트 공격 안혜진 아 각도가 없었어요. 도수빈 이다영의 손끝을 떠나서 중앙 쪽 듭니다. 수직 스파이크 백토스 루시아 강타 비껴 때리면서 역시 첫 점수를 뽑고 있습니다. 자, 여러 번의 랠리가 있었는데 일단은 루시아 선수가 붙임볼을 예. 해결을 해줬고요. 지금 가장 지금 GS 칼텍스의 초반이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2단 연결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박민 감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 코보컵 결승전에서 일격을 당한 것이 선수들에게는 예방주사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서브는 범실. 특히 박민희 감독이 젊은 선수들에게 기대치를 또 많이 걸고 있는데 이주가 선수도 그 중에 한 명이죠. 맞습니다. 컵대 때 라이징 스타상을 받았고 예. 그만큼 계속 많이 성장을 해줘야 됩니다. 스코어 2-1 한 점차. 이다영 살짝 붙어있습니다. 타점 좋아요. 정점에서 때립니다. 루시아. 자, 아주 빠른 토스의 느낌은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루시아 선수가 들어오면서 스텝이 빠르진 않잖아요. 그 타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그런 토스웍이 같고요. 완전히 말씀해 주신 대로 루시아의 타점을 살려줬던 이다영의 토스. 스코어 2-2 동점. 뚝 떨어지는 서브. 안혜진 낮고 빠르게 몸을 날리는 수비. 김연경이 직접 뛰어내고 오른쪽 백어택 그대로 넘겼습니다. 제스 칼텍스의 찬스볼. 김성희 날카롭습니다. 아, 굉장히 간결했습니다. 자,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그 컵대를 좀 돌아보자면 예. 가장 잘된 것이 수비 이후에 그 반격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초반에 지금 연결의 범실 조금 보이지 않는 예. 그런 연결이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강소희의 첫 점수에 차상현 감독도 응답을 했습니다. 3-2 앉은 자세로 쏴줍니다. 김연경 공중 페이트 들어갑니다. 아, 네. 자, 절대적이죠. 지금 라이트 블로킹이 참여를 해주면 예. 그 사각지대가 무조건 비게 돼 있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 4211일 만에 V리그 코트에 복귀를 했는데 첫 점수가 강타가 아니라 밀어넣기였습니다. 자, 스윙을 한번 뺐기 때문에 상대의 수비수가 굉장히 헷갈리는 그런 스윙이죠. 서브도 김연경 스코어 3-3 동점 맞춰서 갑니다. 강소희 쪽으로 안혜진 달래주고 오른쪽 백어택 단독 걸어맞기 이재영. 자, 지금은 사이드 스텝을 가면서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췄습니다. 예. 자, 앞에 김유리 선수가 떴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을 안 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을 가면서 철저하게 타이밍으로 잡아냈죠. 자, 혼자 떠서 잡았습니다. 이재영 스코어 4-3 다시 오른쪽 깊숙한 위치로 백토스 길게 다시 갑니다. 김연경의 좋은 수비 오픈 스파이크 되돌려줍니다. 안혜진. 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현대전에서도 블루킹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요. 예. 아, 초반부터 흥미진진한 대목들이 좀 많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예. 한 대씩 계속 주고받고 있네요. 이재영과 안혜진 번갈아서 블루킹 득점 성공했습니다. 스코어 4-4 동점. 강소희의 서브 역시 이재영을 겨냥합니다. 공격수 이재영 수비수 있어요. 살짝 흔들리는 수비 이소영 스파이크 블로킹 바운드 흥국 만들어갑니다. 중앙쪽 타점 낮았어요. 러트 상당히 먼 거리에서 쏩니다. 아, 루시아와 김연경 사이로 떨어뜨립니다. 자, 타점이 살아있었고 그것을 길게 봤던 러츠 선수고요. 예. 올 시즌 정규리그를 앞두고도 차상현 감독이 러츠를 지금 표현을 할 때 기대해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어딘가 모르게 살이 찐 건 아니지만 예. 굉장히 웨이트가 좀 단단해진 것 같아요. 뭔가 탄탄한 느낌마저 듭니다. 긴 서브 뒷걸음 터치 가까운 거리 김세영의 첫 번째 터치는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자, 지금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아주 강한 볼에 대한 수비 대응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고요. 예. 지금 김세영 선수나 김연경 선수가 사각지대에 페인트를 놨던 것이 지금 계속 지금 먹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올 시즌 전력을 보면 흥국생명 김세영 선수의 존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겠어요. 맞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안혜진 이소영 비켜 때립니다. 점퍼스 이제 레프트 공격 러츠가 거듭니다. 너무 앞쪽입니다. 라인은 넘지 않았어요. 다시 주세요.
락스 때립니다. 아, 직선. 범실인가요? 공격 범실. 자, 두 팀 다 글쎄요. 한국생명은 리그의 첫 경기고요. 예. 그러니까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연결해서 자꾸 범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좀 살짝 선수들이 지금 긴장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기 초반부터 현란한 선풍작으로 박민희 감독이 선수들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버핸드 리시브. 이소영 직선. 아, 네. 아, 지금 앞쪽에는 루시아를 보고 때립니다. 자, 지금 일단 한국생명 쪽에서는 레프트 전위 쪽에 서브를 공략하면서 예. 선수들의 공격 굉장히 무디게 하고 있는데 크로스 대한 그 수비는 지금 대응을 갖추고 있고요. 직선 코스를 많이 노려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순간적으로 루시아의 얼굴 쪽으로 향했습니다. 김일희의 서브 길게 빼줍니다. 도수빈. 루시아 백어택. 정확한 디그. 러츠 반격합니다. 대각선. 아, 안쪽이네요. 거창으로 뚫어줍니다. 네. 다시 앞서가는 팀은 GS 칼텍스. 자, 이게 GS 칼텍스의 컵 때 그 우승할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자, 지금 디그가 잘 되고 연결까지 원활하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루시아의 왼쪽으로 지나갔습니다. 한 점 차의 리드. 이재영. 띄우고 이재영 쏩니다. 빵 들어갑니다. 중앙 속공. 자, 살리지 못했어요. 7대7 동점을 만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공격으로는 할 수 없고요. 예. 지금 이주아 선수나 또 가운데 김세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한국생명 입장에서는 좀 가운데를 좀 같이 활용해줘도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반의 공격점은 아직 초반이긴 합니다만 한국생명 왼쪽에 많이 쏠려 있고요. 그러나 서브는 멈칠. 세터 이다영 선수 서브가 빗나가면서 1세트 한 점 차로 GS 칼텍스가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충입니다. 절차를 없앤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맞아. 화장간 지 얼마나 된다. 이제 차장 달아야지.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팀장님. 인대리 교차라. 돈을 고는데요. 인재 경감대. 이거 인증만 하면. 인증. 인증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또 큰 일을 해냈어.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 손해보험. 정규 시즌 첫 경기에 어떤 부담감이 한국생명이 다소 느껴졌던 초반 내용이었고요. 일단 한국생명은 팀 공격 성공률이 현재 31.25%. 코보컵 대회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레프트나 라이트로 예. 연결하는 것이 아주 빠른 느낌은 아니고요. 그렇죠. 점수 8대7 한 점차. 김연경 선수가 V리그 정규 시즌 오랜만에 코트를 밟으면서 밀어넣기 페인트 득점으로 첫 득점을 신고했습니다. 안혜진의 서브. 무회전으로 갑니다. 김연경. 이다영 거쳐. 루시아. 쳐냈습니다. 블록아웃. 자, 글쎄요. 이다영 세타가 루시아 선수 라이트나 레프트 쪽으로 연결할 때 굉장히 좀 높게 올린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의 블로커도 그 타이밍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8대8. 이재영이 강한 서브. 안혜진 자리를 잡고 띄웁니다. 오른쪽 코너로 경쾌한 네. 스텝을 밟습니다. 이소영. 자, 일단 이소영 선수가 본인에게 오는 그 리시브를 굉장히 잘 받아줬기 때문에 예. 좋은 공격까지 연결이 됐고요. 자, 현대건설전에서는 좀 부진하면서 굉장히 좀 마음적으로 좀 고생이 첫 경기에 좀 있었을 텐데 오늘 출발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금만이라는 표현을 했었던 이소영 선수인데 어택 라인을 넘었어요. 중앙쪽 백어택 연타. 강성이 준비합니다. 앞쪽에 맞고 떨어졌습니다. 네. 자, 지금도 어찌 보면 공격수에게 연결하는 것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예. 제가 1세트에 지금 9점 상황 초반인데 연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여러 번 거론하고 있거든요. 자, 디그는 되고 있는데 그 연결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에 공격수가 시원하게 때릴 수가 없습니다. 9대9 동점. 이주아 서브 길게 아웃입니다. 자, 오늘 한국생명의 팀 범실은 현재 3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은 안 하고 있는데 네. 박민희 감독이 들어오는 이주아 선수를 좀 그윽하게 쳐다봤습니다. 네, 그 눈빛으로 얘기하는 거죠. 뚝 떨어지는 서브 어디로 갈까요? 왼쪽으로 갑니다. 시간이 차지면 네. 내려오면서 살짝 부딪혔어요. 네네.
아, 이런 장면도 그냥 넘길 수 없는 게 첫 경기에서 정호영 선수 부상 장면 많은 분들이 좀 안타까워하시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리그가 시작되는 지금 극히 초반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정말 부상 관리 정말 조심해야 그렇습니다. 되고요. 네. 10대 10. 떨어지는 서브. 빠르게 올라갑니다. 러츠 오른쪽 공격. 어택 커버 있습니다. 두 번째 공격 신호 네. 차단합니다. 그렇게 득점 나왔어요. 아, 김연경이 네. 덮습니다. 자, 위치 선정도 좋았고 타임도 좋았고요. 자, 러츠의 강력한 스파이크. 자, 러츠 선수도 올라가면서 바로 빨리 때려줘야 됩니다. 정말 좋아하네요. 10대 10. 다시 떨어졌고 넘어갑니다. 김연경의 대처. 짧게 비석공. 네. 쓸어내렸습니다. 김세영. 자, 빠르게 속공이 연결됐습니다. 예. 이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김세영 선수나 이주환 선수가 속공을 계속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에 두 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한국생명. 지금 점수는 12대 10. 자, 연결 지금 다른 거 다 괜찮아. 수비 강타하는 거 지금 몸으로 받쳐서 올라오고 다 되는데 저 붙어 있는 볼들 수진아 그 100% 커버 해줘서 우리 반격 가드까지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 가는 것만 조금만 더 내가 저 공격수가 마음 놓고 때릴 수 있게끔 정확하게 가지면 된대. 네. 2단 연결이 안 돼. 2단 연결이 안 돼. 네. 자. 가자. 셋. 자, 지금 차상현 감독도 얘기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결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수비는 잘 되고 있고요. 그 연결만 조금만 더 신경을 쓴다면 훨씬 예. 더 반격 과정에서 매끄럽게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코보코 결승 당시에 GS 칼텍스가 가장 잘 풀렸던 부분이 바로 2단 연결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12대 10. 러시아 신중하게 서브를 넣습니다. 이소영, 안혜진. 강성 강타 아주 높게 오른쪽 코너를 봅니다. 손 맞고 네.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김세영의 벽을 넘겼습니다. 자, 지금 앞에 김연경 선수, 김세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연결을 분명히 잘 줘야 되고요. 네. 작전 타임 이후에 두 번째 러츠 선수에게 연결된 것이 굉장히 잘 갔습니다. 왼쪽이 여의치 않자 바로 방향 전환을 해줬습니다. 12대 11. 아, 짧아요. 올리고 김연경이 오픈 약도 빠르게 자기 지경 안에 있습니다. 러츠 백 어택 강성 왼쪽 들어박습니다. 자, 김세영 선수가 오른쪽 왼쪽 굉장히 잘 따라다니고 있고 예. 한국생명의 지금 주전 선수들의 평균 신장이 187cm 너무 높네요. 높이가 상당하죠. 네. 이대형의 세레머니가 더 컸지만 주인공은 바로 김세영. 13대 11, 두 점 차. 리시브 라인 밀렸어요. 안혜진. 다가갑니다. 김기장 꽃대입니다. 아, 바로 지금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강소희.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재민 선수가 강소희 선수에게 연결할 때 예. 지금 빠르게 연결을 한단 말이죠. 이것을 정확도만 준다면 강소희 선수 컨디션도 좋고요. 장소연 의원이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한 번 벽에 막히자 강소희 선수가 더 낮고 빠르게 스파이크를 냈습니다. 이번에 긴 서브 언더핸드 토스로 이재영 오픈 손 맞고 나갔습니다. 블록 아웃. 자, 지금도 2단 연결을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갔는데 예. 김연경 선수에게도 토스웍을 할 때 보면 굉장히 높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GS 칼텍스는 타이밍을 좀 늦춰주면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코보컵 당시보다 2단형 세트의 볼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네. 김세영이 빠집니다. 14대 12. 박현주의 서브. 왼쪽 날아올랐습니다. 그렇죠. 네. 아, 왼쪽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자, 아무리 좋은 리시브, 디그 모든 것이 올라왔더라도 예. 공격수에게 정확하게 연결이 안 된다면 어쩌면 그 디그가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예. 양팀에서는 사실 자랑하는 원포인트 서버들이 많죠. 네, 그렇죠. 예. 뭐 한국생명에는 박현주 선수가 있었고요. 지금은 이현 선수가 들어갔는데 이현 선수도 범실이 많지 않으면서 좋은 서브를 구사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시죠. 14대 14. 야, 제공 시간이 길었습니다. 만들어가는 흥국생명 시간차 이재영 네. 연속 블록아웃 득점. 자, 지금은 본인이 받고 들어가면서 타이밍이 잘 맞았고요. 예. 자, 이재영의 몸이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자, 이주하 선수가 이전에 예. 속공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의 블록도 한번 반응을 보이죠.
백패를 타고 건너갔습니다. 안에 이제 짧게 석공 타점이 낮았습니다. 루시아 준비했어요. 이소영 각도가 없는데 그 틈을 파고듭니다. 아, 그 표현이 딱 맞습니다. 지금 각도가 없었는데 아무래도 블로킹이 오버블로킹이 되지 않다 보니까 네. 그 빈틈을 노려서 때려냈죠. 그 사이에 차상현 감독은 목을 축이고 있습니다. 보시죠. 아, 위에서 보니까 각도가 정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 빈 공간이 조금 보이네요. 네. 15대 14 한 점 차. 아, 넘기지 못했습니다. 다시 두 점 차로 달아오는 팀은 흥국생명. 1세트 아직 시속 게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장충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벌써부터 장충체육관이 뜨겁습니다. GS칼텍스 흥국생명의 정규 시즌 첫 번째 맞대결 장소연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양 팀은 사실 지난 시즌부터 리그를 대표하는 삼각편대가 있었죠. 네, 그렇죠. 네. 뭐 GS칼텍스 같은 경우는 누구나 다 아는 강수일 선수, 이소영 선수, 러쥬 선수가 있었고요. 예, 깊이를 더해가야 되는 GS칼텍스고 흥국생명은 삼각편대가 바뀌었습니다.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가 복귀하면서 그 김연경 선수, 루시아 선수, 이재영 선수의 이렇게 삼각편대가 만들어졌죠. 예. 그러니까 좋은 공격수가 있는데 결국은 조율하는 것은 세터입니다. 그렇습니다. 16대 14. 이재영 맞춰서 갑니다. 안혜진 GS칼텍스 반격 다이빙 디그까지 날아올랐습니다. 김연경 러츠 강타. 아, 네. 굉장히 묵직해졌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2년 차를 하다 보니까 예. 안혜진 선수와 같이 호흡을 맞출 시간도 더 길어졌고요. 자, V리그의 적응도 높아지면서 어딘가 모르게 볼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득점에 도움을 줬던 선수들 일일이 체크를 해봤습니다. 러치 옆에 슬쩍 봅니다. 백에 1호 손끝에만 걸렸습니다. 아, 역시 타점 높아요. 그냥 그러네요. 넘기질 않습니다. 네. 자, 흥국생명의 1세트에는 상대보다는 블로킹 득점을 많이 챙겨가고 있습니다. 예. 자, 본인도 네, 바로 처리를 하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GS칼텍스 선수들이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른손 마치 덩크를 하는 동작으로 점수를 뽑습니다. 떨어지는 서브. 오픈 스파이크 대각선. 아, 강소희 선수의 강점인 앵글샷이었는데 너무 깊었어요. 자, 상대의 높은 블로킹이 있다 보니까 예. 그래도 어느 정도 어택라인 존 안쪽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아. 그래야지만 공격수도 그 테크닉을 이용해서 블루킹을 이용해서 때릴 수 있습니다. 중앙 쪽 안혜진 백시로 사각진에 떨어집니다. 네. 자, 유효 블루킹은 잘 됐고요. 예. 오히려 김세영 선수가 네.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왜냐하면 예. 김세영 선수가 리바운드를 하면서 아, 본인이 받을 수도 있었다는 생각을 살짝 한 것 같아요. 본인의 영역 안에 들어왔다고 지금 판단을 네네. 했습니다. 두 손을 모아봤던 김세영의 제스처. 18대 16. 자, 이번에 어디로 보낼까요? 백으로 갑니다. 오른쪽 루시아. 러츠. 아, 백태 맞고 떨어졌습니다. 러츠 선수도 지금 공격을 준비하면서 들어갔기 때문에 2단에 대한 준비 자세가 없었습니다. 자, 흥국생명은 1세트 초반부터 루시아 선수의 공격 점유율을 네. 많이 가져갔거든요. 자, 그러면서 루시아 선수가 지금 현재 공격 성공률이 40% 이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19대 16. 날카로운 서브. 앉은 자세로 뛰어졌고요. 직접 넘겼습니다. 격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 중앙 백어택! 가로막게 득점! 이재영의 공격을 차단합니다. 자, 본 사람이 분명히 사인을 하고 빠르게 잡아줘야 되고요. 자, 박상민 선수나 이다영 선수가 같이 본 것 같지만 어쨌든 예. 박상민 선수가 받아준다면 이다영 선수는 토스라는 세터이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하겠죠. 늦게 뛰는 느낌마저 좀 들었는데 김유리 선수 정확하게 지금 잡아내면서 박미희 감독 허리춤에 손이 올라가게 만들었습니다.
2세트 점수는 19대 17 두 점차. 그러니까 우리 공격할 때 지금 그냥 득점 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두 번째 동작 하라고. 어? 두 번째 하라고. 지금 공격수 타이밍이 빨라. 어, 좀 릴렉스 해서. 아니, 네, 괜찮아. 분위기 건들지 않도록. 네. 자, 배구를 할 때 코트 안에서 여섯 명의 선수들이 절대적으로 서로 간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딱 하나 믿지 말아야 되는 것은 어택커버입니다. 우리 선수가 상대의 블로킹에 차단을 당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믿지 않아야 돼요. 유일하게 의심을 해야 될 부분. 맞습니다. 정확하게 장소연 해설위원 짚어주셨습니다. 이원정의 서브 준비. 제자리 점프로 집어넣습니다. 흥국의 찬스볼. 김영경 다이빙 리그. 강소의 공격 자세를 접습니다. 셋업합니다. 중앙쪽 김영경 강타. 손만 돌아갔어요. 어려운 공격을 득점으로 이어갑니다. 아, 맞습니다. 어렵게 득점을 연결됐고, 그러니까 살짝 계속 아쉬운 부분이 지금 연결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분명히 수비는 되고 있거든요. 자, 하지만 여기서 강소희 선수가 비틀어주면서 득점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이전에 김연경 선수의 공격을 두 차례나 봉쇄했습니다. 이재영 쪽. 다시 김연경 때립니다. 강소희 다시 블러커. 연속 득점. 자, 김연경 선수가 때릴 때마다 디그를 잘 건져 올리면서 득점 연속 2득점을 했고요. 아, 오늘 경기를 통해서도 GS 칼텍스 참 김연경 선수 공격에 대한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다. 자, 수비 이후의 공격까지. 강석이 연속 득점으로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흔들리는 수비. 김연경 오픈. 오른쪽 유서야 들어갔어요. 교체 멤버의 활약으로 역전까지 성공합니다. GS 칼텍스. 자, 지금 라이트 쪽으로 연결을 굉장히 잘해줬는데 사실은 스핑이 많이 먹었단 말이죠. 예. 때리기 쉽지 않았는데 처리를 잘해준 유서연 선수입니다. 역전을 허용하자 박민희 감독이 불렀습니다. 분위기야. 지금 공개수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고 다행히는 더 우회수 쪽 보자. 잡지 말고 줘야지 타이밍이 맞는데. 찬스 버린데 뭐해? 네. 지정자승의 이동훈 경기장 대기. 네. 한 번. 박민희 감독의 목소리 톤에서 오늘 정규 시즌의 첫 경기 얼마나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박민희 감독이 이번 시즌에 느끼는 것은 부담감이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네. 흔히 말하는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을 하고 정규 시즌 내내 나설 것 같습니다. 점수 20대 19. 한 점차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교체 출장한 이후에 계속 지금 이원정 선수가 서브를 넣고 있습니다. 길게 잡고 이다영 시선도 수비됐어요. 아, 이것마저 살려냈습니다. 넓게 3단. 이다영의 선택. 다시 김연경을 바라봅니다. 공중 페인트. 강소희 오픈. 오른쪽 백업에 손 맞고 떨어집니다. 네. 아, 길었던 침묵 끝에 결국 루시아가 점수를 뽑습니다. 자, 결국은 루시아 선수가 마무리를 해줬는데 GS 칼텍스의 수비 대응도 굉장히 지금 잘 갖춰주고 있네요. 지금 매번 김연경 선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지금 역전을 시켰던 GS 칼텍스고요. 지금 현재는 동점입니다. 20대 20. 서브 김연경 길게. 이원조 토스. 유서연. 지금 안테나를 건드렸다는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선심을 불러세우고 있는데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사비 판정을 거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네. 안테나를 건드린 게 맞네요. 네네. 아, 유소연 선수가 들어와서 정말 영향가 넘치는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상현 감독이 지금 이원정 선수와 유소연 선수를 교체를 했는데요. 자, 보시죠. 오른손이 건드렸네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선수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타임에 잘해주고 있습니다. 이원정과 유서연. 강한 서브 오른쪽으로 틀어졌습니다.
루시아 연타. 이원정 좀 빠르게. 루시아 너무 멀어요. 네트 앞에 붙었습니다. 세팅 플레이. 루시아 기다립니다. 흥국의 반격. 이재영 때립니다. 빈 네. 공간에 찔러넣습니다. 자, 지금 이재영 선수가 이전에는 계속해서 깊은 대각 쪽으로 때렸다면 수비가 네. 됐거든요. 자, 지금 20점 아. 이후에는 그 쪽이 아니라 5번 자리 쪽, 코너 쪽으로 때렸죠. 자, 김유리 선수의 마지막 손을 긁으면서 넘어갔습니다. 21대 21. 긴 포물선의 서브. 왼쪽으로 다가갑니다. 이대형 터스. 그리고 이재영의 공격 올라갑니다. 중앙 백업해 김세영의 수비도 좋습니다. 외발로 길게 코트 안으로 들어집니다. 네. 자, 어렵게 연결한 것이 득점까지 지금 이어졌고요. 아, 이재영의 득점 그리고 흥국생명의 역전 성공. 스코어 22대 21을 만듭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그 캐치가 조금 급해서 그래 급해서. 덤빌 거 하나도 없고 템포 내려가면 저 원장님 네가 편하게 올릴 타이밍에 올려 그냥 올려 좀 괜찮아. 네. 파바 파바 돌고 먹으면 안 된다. 준비하고 다음 동작까지 가져야 돼. 네. 자 지었어. 아. 자 차상현 감독은 선수들에게 지금 리듬 좋으니까 그 템포대로 가라는 얘기가 있고요. 네. 자 여기서 빠르게 사이드업이 굉장히 중요한 GS 칼텍스네요. 아, 유서연 선수도 1세트 중반 이후에 투입이 돼서 이원정 서브 그리고 유서연 공격 마무리. 참 이 조합이 올 시즌도 볼만할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한 점 차. 자, 이원정 선수도 급해지면 안 되고요. 예. 자, 짧은 거리로 서브. 이원정 네트에 바짝 붙어서 올려줍니다. 대각선 득점. 아, 네, 잘 처리해줬네요. 네. 아, 오늘 이소영 선수가 달래주는 플레이가 정말 좋네요. 네. 아, 뭐, 이소영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워낙 좀 나쁜 볼에 대한 처리도 좋고요. 직전까지 역시 안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낮게 떨어집니다. 공격도 이재영. 중앙 백업팩. 올리고, 이재영 때립니다. 블로팅 바운드. 앞쪽! 앞쪽! 올랐어요. 네, 잡았어요. 다시 GS의 찬스볼. 비틀어서 때립니다. 거의 제자리 점프로 루시아 이다영. 마지막 힘을 빼면서 긴 랜딩 맞춤표를 찍습니다. 자, 제가 무슨 멘트를 하려고 했냐면 예. 이재영 선수가 레프트 대각으로 때리는 것은 수비 대응이 너무 잘 갖춰져 있다. 다른 루트를 찾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거든요. 자, 여기서 도수빈 선수가 2단을 연결을 잘 해줬습니다. 예. 모두가 강타를 예상했을 때 네. 이재영은 바꿔놓고 때립니다. 이번전 백으로 백시 성공! 네. 아, 유소연 선수의 득점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 이소영 선수에게 여러 번 갔을 때 예. 이소영 선수도 굉장히 잘 때리긴 했으나 한국생명의 수비가 좋았고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점수 때 유소연 선수가 잘해주고 나갑니다. 예, 본인의 임무를 완수하고 빠지고 있습니다. 세터는 이원정에서 안혜진 선수로 교체가 됩니다. 팀 본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줬던 유소연의 득점. 긴 서브. 완벽한 차단 한수지. 야, 한수지 선수가 노리고 있었네요. 자, 가운데서 움직이지 않고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요. 와. 자, 완전히 폼을 제대로 읽었습니다. 예. 자, 이 모션을 봤을 때는 양쪽 날개는 나는 버리겠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작정하고 기다리고 네. 있었습니다. 스코어 24대 23. GS 컨텍스 세트포인트. 자, 중요한 공격 중앙쪽 사쿠쳐 올라갑니다. 등잔 밑에 어둡습니다. 자, 리시브가 잘 된다면 흥국생명은 기다리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파고들고 있는 그런 플레이를 펼쳐주고 있고요. 예. 예고했던 대로 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습니다. 아, 오늘. 맞습니다. 한 점씩 한 점씩 주고받는데 저까지 긴장되네요. 두 팀의 정규 시즌 첫 번째 맞대결 1세트 듀스 접전이 펼쳐집니다. 왼쪽 네, 러치. 뒤로 손끝만 닿았습니다. 네. 자, 러츠가 듀스 이후에 정말 중요한 점수를 가져갑니다. 25대 24.
자, 그래서 센터 블로킹들은 이런 잔잔한 볼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기본기가 중요하거든요. 예. 자, 김채현 선수도 지금은 아래쪽에서 잡아줬어야 됩니다. GS칼텍스의 세 포인트. 어느 쪽으로 겨냥을 할까요? 도수빈. 안젤로시아. 네, 타점이 높습니다. 네, 좋네요. 전혀 끌어내지 않고요. 예. 충분한 높은 토스를 받아서 본인의 신장 타점을 잘 이용하고 예. 있습니다. 자, 이대영의 토스도 높게 세워졌습니다. 25-25 듀스. 김채현의 서브 짧게 떨어집니다. 강성의 반격 앵글샷. 짧아요. 한혜진 들어올렸고 왼쪽 강타. 너무 많이 붙어 있습니다. 타이밍도 이거 통하지 않았습니다. 네. 아, 이렇게 위기를 탈출합니다. 아, 네. 다행히 괜찮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오른쪽 네. 팔꿈치가 지금 부딪혔는데. 자, 러츠 선수와 부딪혔는데 굉장히 예. 조심해야 돼요. 저런 상황에서 팔꿈치가 네. 어우. 예. 동선이 겹쳤기도. 어우, 지금 무릎에 깔렸습니다. 아, 네. 와. 자, 다행히도 한대 선수 괜찮다고 얘기하네요. 예. 네, 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또. 자, 워낙 또 지금 예. 점수가 점수인 만큼 선수들이 볼 하나에 굉장히 집중해 있거든요. 이제 세 포인트의 주인공이 바뀌었습니다. 흥국생명 26-25. 살짝 물러나면서 리시브. 백신 러츠. 네. 아, 쌍둥이 자매가 꼼짝 못하고 당했습니다. 야, 지금 양 팀 다 수비 포메이션을 보면 레프트에 때리든 라이트에 때리든 그 대각은 수비는 콧을 지키고 있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러츠 선수나 루시아 선수는 다 길게 때려보면 훨씬 더 성공률이 올라갑니다. 26-26 다시 듀스. 오른쪽 손만도 네, 벗어납니다. 네. 아, 1세트 막바지 루시아의 탄력이 더 좋아졌습니다. 아, 글쎄요. 뭐 한 경기로 얘기할 순 없지만 그러니까 루시아 선수도 예. 어찌 보면 재지명이지만 2년차잖아요. 아, 맞아요. 야, 그러면서 또 이다영 선수의 그 토스웍이 굉장히 또 타점을 잘 살려주고 있네요. 흥국생명 팬 여러분도 더 높은 기대치를 또 걸고 있습니다. 네. 흥국생명 세 포인트 들어올리는 수비. 안혜진 럭스에게 갑니다. 세트를 끝낼 수 있는 기회. 김연경이 뒀어요. 앵글샷. 다시 세팅. 시속도 차단합니다. 자, 1세트 두 팀 다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다시 한번 김연경이 고개를 떨굽니다. 스코어 27-27. 자, 결정적일 때 계속해서 블로킹 득점이 한두 개씩 나오고 있고요. 예. 김연경이 땅을 치면서 분포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회전 서브. 백으로. 루시아 후위 공격. 네. 아, 1세트 지금 후반 들어와서는 루시아 선수 거의 100%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후반부에 예. 루시아 선수가 그 결정력을 굉장히 높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GS 칼텍스 루시아 선수의 블로킹 타이밍을 제가 생각할 땐 조금 더 늦춰도 괜찮습니다. 예. 28-27. 흥국생명의 세 포인트. 긴 서브 들어갔어요. 김연경이 1세트를 끝냅니다. 역전과 재역전, 혈전이 반복됐던 1세트 결국 흥국생명이 가져갔습니다. 자, 후반부에 그 결정적일 때 루시아 선수의 결정력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 1세트를 이기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듀스 접전 끝에 1세트 29-27 흥국생명이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두 팀의 2세트를 이어드리겠습니다. 장충입니다. 믿음을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보험.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엄마에게 친구에게 골드체인 시스템으로 살맛을 지켰다. 신선함을 지키겠다는 도드람만의 약속.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아, 정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많았던 1세트 경기였고요. 장세현 해설위원도 벌써 좀 얼굴이 붉게 상기가 되셨는데 어떻게 감상하셨습니까? 아, 글쎄요. 정말 두 팀 다 치열한 1세트를 보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예. GS 칼텍스는 연결이 조금 더 아쉽고요. 저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박빙을 펼치는데 예. 그 후반부의 20점 이후에 루시아 선수의 결정력이 굉장히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루시아의 결정적인 활약이 1세트에 나왔고요. 29대 27, 공격 포인트는 21대 19, 블로킹 4대 4, 서브는 1대 0, 범실도 하나 차이. 이 점수 수치만 보더라도 1세트에 어떤 분위기에서 이어졌는지 또 충분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팀 다 디그는 예. 굉장히 잘 됐거든요. 자, 그렇지만 그 결정적인 그 연결에서는 후반부의 흥국생명이 조금 더 좋았고요. 예. 그러면서 루시아 선수가 11득점, 1세트만 11득점 해주면서 1세트를 이기는데 큰 공을 들였습니다. 자, 지난 1세트 흥국생명의 팀 공격 성공률은 41.17%, GS 칼텍스는 36.53%를 기록했습니다. 한다혜 선수가 정말 아찔한 장면이 나왔었는데 네트 앞쪽에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던 그 볼을 캐치하기 위해서 몸을 날렸다가 오른쪽 팔꿈치에 큰 충격을 입었습니다. 자, 리베로 선수 같은 경우는 페인트 수비를 하다가 같은 동료끼리 부딪히면서 다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자, 지난 1세트 듀스 접전 끝에 흥국생명의 두 점차 승리를 거뒀고요. 지난 세트 유형별 공격 성공률을 살펴드리면 양 팀의 장단점이 좀 드러나는데 리시브 이후의 공격 성공률 46%, GS 칼텍스의 리드, 세터 후위 시에는 47%, 두 팀의 지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자, 결국은 방어 후 공격에서 좀 누가 더 앞서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 지금 현재 수치를 보면 35% 같습니다. 하지만 후반부에 흥국생명이 훨씬 더 그 결정력이 높았죠. 야, 김연경 선수가 지난 1세트 듀스 접전이 펼쳐졌을 때 공격이 막히자 바닥을 직접 때리면서 스스로에게 분풀이를 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자, 그런 뭐라고 할까요? 폼이라고 예. 할까요? 그런 모습들이 국제 경기에서 많이 보여지는데 그러면서 그렇죠. 뭐 식빵 언니도 불려지고 있고요. 자, 2세트에 달라진 스타팅 라인으로 김채현 선수가 새롭게 지금 모습을 비추고 있고요. 자, 안혜진, 권민지, 강소희까지 후위 라인이 좀 바뀐 GS 칼텍스입니다. 2세트 바로 시작합니다. 다이렉트! 루시아 공중에 페인트, 속임 동작까지 네. 통하는군요. 자, 굉장히 많이 때렸고 탄점이 예.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짧게 페인트도 지금 통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GS 칼텍스가 1세트에도 강한 볼에 대한 수비는 좋았는데 예. 페인트 수비가 지금 계속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1세트를 통해서 분명히 드러났던 부분, 1세트 흥국생명의 에이스는 바로 루시아였습니다. 긴 서브 오버핸드 리시브로 캐치. 이소연 강타. 바로 넘어갔습니다. 2단 김연경 더 타점을 네. 잡아서 때립니다. 자, 이번에는 완전히 가운데를 잡았다가 깨끗하게 연결해줬네요. 네. 2세트의 첫 움직임부터 좀 남달라졌습니다. 김연경 네. 완전히 정점에서 그리고 풀파워로 때리고 있습니다. 김채연 날카롭게 떨어집니다. 그대로 넘어갔어요. 중앙 백업팩 한다에 이소영 오픈 다시 달렸습니다. 김연경 러치 강타. 자, 다시 만들어갑니다. 더 높게 러치 때렸어요. 또 갑니다. 기어코 무너뜨렸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택업을 하고 때리고 그런 것들이 원활하게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네. 자, 2세트 출발과 동시에 또 랠리가 길어졌습니다. 자, 양 팀 다 디그가 굉장히 집중력이 좋네요. 네. 참 이런 경기에서는 한 세트를 치르더라도 양 팀의 선수들 체력 소모가 좀 심할 듯 보입니다. 2대1 한 점차 넘기질 못했습니다. 3대1 듀스는 가져갔지만 1세트를 내줬던 GS 칼텍스의 모습인데 자, 지난 코보컵과 비교를 해보더라도 GS 칼텍스의 팀 공격 성공률은 36.53%, 조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단해진 콜플레이를 하면서 들어갔고요. 강솔 강타. 다시 김연경 뚫어냅니다. 네. 아, 확실히 1세트와는 좀 달라졌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상대의 높은 블루킹도 굉장히 타이밍을 잘 맞췄는데 김연경 선수가 그것을 길게 때려냈고요. 아, 네. 완전히 높은 타점을 잡았습니다. 긴 서브 높게. 그 전에 휘슬을 또 불렸습니다. 아, 네. 오버넷으로 본 거죠. 넘어갔다는 네네. 수신호를 보냅니다. 전영아 주심. 고개를 갸우뚱 한번 해보고 있는데. 자, 차상현 감독이 작전 타임을 하겠죠. 네, 네네. 2세트 초반부터 넉점 차로 벌어지다 차상현 감독이 흐름을 끊고 있습니다. 바로 이 장면. 차분하게 괜찮아. 네. 우리가 여기서 더 밀리면은 저쪽에서 편안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니까 좀 더 집중해가지고 잡을 수 있는 만큼 너희들 다 붙여줘야 돼. 붙여줘야 돼. 네. 화이팅! 가자! 빨리 좀. 오케이. 자, 붙여야 돼. 바로 가자, 바로 가자. 자, 쉿. 자, 차상현 감독의 얘기처럼 여기서 더 많이 벌어지게 된다면 점수가 굉장히 벌어지면 상대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예. 환경이거든요. 자, 차상현 감독이 작전 지시를 내릴 때도 강소희 선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안혜진 선수에게 조금만 빨리 준비해달라는 당부를 했습니다. 자, 일단 1세트에 약간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던 김연경 선수가 2세트 들어와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안혜진 그리고 GS의 반격 강소희 직선. 아, 네, 좋네요. 잡아서 때립니다. 네. 그러니까 강소희 선수가 지난 현대전에서 경기를 볼 때도 예. 뭐 이전에도 테크닉이 좋은 선수긴 했지만 대각을 바라보다가 직선으로 때리는 이 모션이 굉장히 확실해졌습니다. 예. 완벽하네요. 블러커 네. 이대영 선수를 속이면서 들어갔습니다. 이재영 쪽 백터스 그리고 후위 공격 러츠 높게 잡고 때립니다. 노수빈의 이다. 루시아도 네. 직선을 겨냥했습니다. 자, 루시아 선수가 코스도 지금 직선 코스도 나오고 있고요. 예. 자, 아무래도 호흡이 잘 맞다 보니까 예. 본인이 생각하는 그 코스대로 지금 때려내고 있습니다. 루시아의 추가 득점 넉점 차가 유지됩니다. 날카로운 서브 김연경 서브 득점. 자, 1세트는 어딘가 모르게 서로 간을 본다는 느낌처럼 조심조심조심 했다면 예. 지금 점수 차이가 나면서 한국생명의 서브의 강도도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2세트 들어와서는 완전히 이 각 팀의 이 패를 꺼내놓고 네. 제대로 지금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짧게 A킥, 채공시간 길었습니다. 3단 안에는 더스 강소희 랩트 공격. 아, 네. 먼저 바닥에 그렇죠, 닿았습니다. 네. 휘슬이 울려 퍼집니다. 자, 볼까요? 자, 김세영의 손 맞고 유어블루킹 잘 됐고요. 아. 네, 바닥이 떨어졌죠. 네. 심판들이 제대로 봤습니다. 7대 3. 러츠 서브. 한국의 반격. 더 높게 차단합니다. 수직으로 네. 떨어졌습니다. 강소희. 자, 지금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완전 쓸어내는 그런 블로킹이 나왔고요. 예. 자, 한두 개씩 이렇게 루시아 선수의 타이밍을 지금 맞춰가고 있는 강소희 선수입니다. 직선을 정확하게 잡아냈습니다. 7대 4.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높게 오퍼! 김연경 뿐만 아니라 이재용 선수까지 높이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2세트. 현재 점수 8대 4 넉점 차 한국생명이 큰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장충입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절차를 없앤다는 거 이거 불가능합니다. 맞아. 과장단 지 얼마나 된다. 이제 차장 살아야지.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팀장님. 인대리 그 사람을 고른대요. 인증 경감대. 그리고 인증만 하면. 인증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또 큰 일을 해냈어.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 손해보험. 자, 이번 2세트 수비뿐만 아니라 김연경 이재용 선수의 공격 타점 회복 더블 스코어 차로 한국생명이 앞서 있습니다.
2세트에 들어오면서 1세트의 느낌을 조금 비교하자면 예. 1세트는 어딘가 모르게 조심조심 한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2세트에는 선수들이 긴장이 이제 완전히 풀린 것 같습니다. 자, 득점 탑3 루시아 선수가 1세트부터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13득점, 러치도 10득점, 두 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이재영과 김연경 선수가 뒤를 또 잇고 있습니다. 김세영의 서브, 서브가 약간 높았습니다. 짧게 3단 셋업 중앙 파이퍼 다이렉트 힘이 약합니다. 백업 힐러스 플라잉 디그 김연경. 자, 그 전에 휘슬이 울렸네요. 네. 누굴까요? 자, 글쎄요. 중앙선 침범으로 지금 시그널을 보냈는데요. 박미희 감독이 다가가서 권대진 심판에게 직접 묻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김채환 선수가 손을 들어주네요. 예. 자, 여기서 블로킹을 하면서 돌면서 완전히 넘어갔죠. 예. 네. 권대진 심판이 잘 봤습니다. 스코어 8-5. 강석의 날카로운 서브. 높게. 이재영 마지막에 연타. 자, 상대의 권민지 선수가 센터 블로킹이기 때문에 높이가 조금 떨어지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대각 쪽의 수비는 확실하게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또 역이용한 거죠. 예. 자, 툭 건드리면서 상대의 수비가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그런 모션이 나왔습니다. 9-5 넉점차 안혜진 중앙줄 러츠. 네. 수비를 바로 무너뜨립니다. 사실 그 다른 선수와 비교가 되는 부분이 도약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해도 러츠 선수가 신체 조건을 정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 지난 시즌에 차상현 감독이 러츠 선수에게 여러 번 거론한 것이 내려오면서 때리지 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신장이 있기 때문에 타점만 잡으면 충분합니다. 열심히 움직입니다. 이번에 앵글샷 강타. 이대 토스 또 띄웠고요. 이번에도 네. 페인트 득점. 자, 한 번은 강하게 때리고 지금 페인트를 놓고 예. 그러니까 강약 조절을 하면서 상대 코트를 읽어내고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면 GS 칼텍스 네. 선수들이 좀 얄밉게 느껴질 것 같아요. 자, 이재영 선수도 예. 페인트를 하고 나서 모션을 내가 봤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나 확인했어. 봤어. 10-6. 네. 서브 강타를 구사해봤습니다. 네트를 넘기지 못합니다. 자, 속도 조절을 해주고 있는 이재영 선수의 모습인데 아직 앞서 있는 팀은 흥국생명입니다. 자, 안혜진 선수도 서브가 좋은 선수인데 좀 예. 강하게 구사를 해야 됩니다. 자, 살짝 비틀어서 때렸습니다. 중간에서 서겨놓고 진짜는 오른쪽. 자,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공격이 네네. 나갔습니다. 순간 표정이 바뀝니다. 루시아. 자, 루시아 선수가 이전에 한번 걸렸고요. 예. 그리고 워낙 또 오늘 잘 되고 잘 맞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오히려 공격수 입장에서는 당일 컨디션이 좋을 때 더 범실을 대비해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대영 앉아서 올려줍니다. 다시 페인트! 긴 거리를 달려서 터치를 했는데 지금도 득점으로 연결. 자, 계속 강하게 때리는 것에 대한 수비 대응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을 흥국생명이 예. 알고 있기 때문에 페인트를 지금 2세트에 들어서 굉장히 많이 놓고 있거든요. 이미 익숙한 상태거든요. 네. 자, 여기에 대한 수비 대응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네요. 예. 한수진의 저돌적인 수비도 연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11-8. 무회전 서브 안혜진 세팅 석고. 아, 네. 한수지가 빠르게 마무리 짓습니다. 자, 지금처럼 기습적인 이런 속공이 세트당 두세 개는 분명히 나와야 되거든요. 토보커의 예. 기억을 또 복귀를 해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비중의 속공을 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GS 칼텍스 11-9. 짧게 떨어지는 서브 2대 어렵게 띄워줍니다. 김연경 강타가 네. 빛납니다. 12-9. 자, 확실히 1세트보다는 훨씬 더 뭐 긴장감도 풀리고요. 예. 좀 편안해졌고 선수들이 본인의 그 리듬대로 가고 있네요. 아, 11년 만에 V리그 코트 복귀전이니까 제 아무리 김연경 선수라도 좀 떨렸겠죠. 아, 아무래도 좀 그런 것도 있겠죠. 예. 네. 12-9. 흔들립니다. 강소희 만회가 가능할지. 앞쪽에서 한수지의 어택 커버. 강타. 김연경 제자리 점프로. 벗어났어요. 나갑니다. 하지만 박상민 선수의 디그는 정말 환상적이었네요. 예. 네.
끝까지 후방 지원을 해줬던 박상민대. 네. 자, 아. 그림같이 날랐죠. 자, 여기서 들어갔다면 훨씬 더 분위기가 업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마무리가 되진 않았습니다. 12대 10. 김연경의 리시브 돌아서 들어갑니다. 아, 오른쪽 사각지대에 떨어졌습니다. 김세영의 포인트.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센터 블로킹이 예. 블로킹을 하고 난 이후에 본인 쪽으로 볼이 넘어오는 경우가 여러 번 있거든요. 예. 그럴 때 센터 블로킹이 급해지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군요. 김세영 개인 4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브는 김연경. 지금은 목적타. 백신 러치가 있어요. 1라운드 아, 네.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권민지. 자, 박상민 선수의 수비도 좋았지만 예. 자, 그것을 권민지 선수가 가운데서 잘 처리를 했습니다. 자, 야금야금 점수차를 줄여가고 있는 GS 칼텍스의 모습. 지난 1세트에 사실 헤로인이었던 유세현 선수인데 오늘 이원정 선수와 매 세트별로 이렇게 계속 두 명의 선수가 한꺼번에 교체되고 있습니다. 자, 1세트에 굉장히 네? 좋은 활약을 해줬었죠. 네. 서브 위치에는 러치가 나가 있습니다. 아, 이제서야 확인이 됐군요. 권대진 주심, 권대진 부심이 확인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저공 비행하는 서브 이다영. 왼쪽 두 번의 스텝으로 타점을 잡았던 이재영. 중앙점 못을 박습니다. 네. 자, 두 명의 선수가 교체를 들어갈 때마다 예. 분위기를 한 번씩 바꿔주고 있는데요. 자, 다시 공격 루트가 살아나고 네. 있습니다. GS 칼텍스. 자, 야금야금 점수차를 줄이면서 한 점차 추격하자 한국생명 타임아웃을 불렀습니다. 우리 득점 안 났을 때 두 번째 동작 빨리 해야지 정확히 가는데 지금도 늦어진 거잖아. 엉뚱한데 지금 들고 있고 있잖아. 예. 나 분위기가 왜 올라갔다 그냥 가라앉는 거야. 어쩌고. 네. 하나 아껴. 네. 자, 선수들에게 두 번째 동작을 좀 빨리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자, 글쎄요. 박민희 감독이 1세트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분위기라는 얘기를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을 때는 그 분위기를 계속 좀 유지해 가라는 그런 얘기죠. 2세트 한국생명은 4개의 범실, GS 칼텍스는 2개로 줄이고 있습니다. 러츠 긴 서브 아웃입니다. GS 입장에서는 뭐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네. 서브 범실이 나왔습니다.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예요. 네. 그러니까 타임 이후에 선수들이 그 리듬이 한번 끊기면 서브를 더 신중하게 넣어야 되거든요. 자, 지난 시즌에 상대전에서 서브 6득점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스파이크 서브 이원정의 토스 유세현이 달립니다. 뚫어냅니다. 네. 아, 오늘 GS 칼텍스의 최고의 교체 멤버 히든카드 현재까지 유서연 선수입니다. 아, 제가 초년생 때 국가대표 때 이거 전문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네, 사실 워머존에 있다가 두 명의 네.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가면 예. 굉장히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득점이 이어졌을 때는 부각이 더 되죠. 맞습니다. 그리고 찍는 서브 머리 위쪽 이재영 다가갑니다. 네. 빈 공간에 찔러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영 선수가 5번 쪽에 때린다면 예. 100% 성공률이에요. 근데 이 5번을 때리기 위해서는 분명히 블루킹 아. 위에 타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본인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15대 14. 낮고 빠르게 콜플레이. 백시 공격 잘했어요. 네. 유서요. 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목 이상 해주고 있고요. 아, 유세현 선수가 차상현 감독의 기용에 그대로 응답해줍니다. 자, 확실히 분위기를 많이 좀 올리고 나온 예. 두 명의 선수입니다. 유세현 선수가 지금 그 교체돼서 다시 웜업존에 들어갈 때마다 화려하게 커튼콜을 받고 있습니다. 15대 14. 김연경 쪽. 흥국생명 왼쪽을 자주 이용합니다. 어, 나갔습니까? 자, 지금은 공격 범실. 네. 아, 이재영의 표정도 순간 굳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봐야겠습니다. 뒤에서 한번 확인해보죠. 자, 안혜진 선수의 벽은 좀 낮은 쪽이었는데
라인을 넘어갔습니다. 15대 15. 묵직한 서브. 아, 동선이 겹칠 뻔했어요. 다시 이재영 직선 푸시. GS 이서영 차례입니다. 역전이에요. 다시 왼쪽에서 공격 득점. 자, 어찌 보면 두 명의 교체가 분위기를 완전히 지금 바꿔놨습니다. 역전을 성공함과 동시에 양팀 2세트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맛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자, 양팀 1세트와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것이 강타만 고집하지 않고 2세트에는 연타도 많이 섞어주고 있고요. 특히 흥국생명의 이재영 선수가 그렇습니다. 양팀의 공격 구질 정보에서도 흥국생명에서는 연타와 팁 공격이 GS 칼텍스보다 많습니다. 네, 강약 조절이 잘 됐고 예. 특히나 1세트에 들어와서 그 비중이 훨씬 더 많아졌었죠. GS 칼텍스는 강타 비중이 87%. 다시 서브 이어집니다. 길게 아웃이군요. 권민지의 서브 범실. 뭔가 멈춤 시간이 있을 때마다 지금 GS 칼텍스 쪽에서는 서브 범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을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16대 16. 제자리에서 이재영의 서브. 둔탁해요. 다이렉트. 정면에서 김연경이 기다립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절대 놓칠 리가 없죠. 네. 자, 강태희 선수도 안혜진 선수에게 이전에 작전 타임 때 조금 빨리 준비를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볼이 좀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잘 버티던 강소희의 리시브 라인이 흔들렸습니다. 백으로 낮고 빠르게. 네. 아, 지금 김영균 선수 눈앞에서 떨어집니다. 자, 조금 낮은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잘 예. 처리를 했고 김연경 선수가 블로킹을 하면서 조금 더 빠르게 좀 돌아섰어요. 그러면서 좀 같이 안고 떨어지는 상황이죠. 아, 그렇군요. 네. 몸통 회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조금 빨랐죠. 17대 17. 무회전 서브. 루시아의 반격. 쫓아갑니다. 이세영 외발로 공격 시도. 완전히 반대쪽 네트에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수를 가져갑니다. 아, 글쎄요. 지금 정도의 수비는 러치 선수가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자, 루시아 선수가 아주 빈 공간을 아주 잘 노리기보다는 예. 수비가 돼야 됩니다. 일단 넘기는데 급급했던 그렇죠, 루시아인데 네. 상대의 공격수의 그 모션을 봐야 되죠. 이걸 살리지 못했습니다. 18대 17. 김채연의 서브. 이소영. 안혜진 오른쪽 런. 아, 완벽한 네. 예. 한수지 선수가 나중에 득점을 깨달았습니다. 네. 득점 맞아 하면서 네. 지금 동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상대 감독이 박민희 감독이 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 뭐지라는 그런 주춤했죠. 혹시나 본인의 범실이 될까봐. 네. 예. 네. 완벽합니다. 참 재밌었네요. 무이단 서브 정중앙 쪽. 루시아 높은 타죠. 네. 커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예. 지금 쪽에 1번 코스는 확실하게 자, 루시아 선수가 타점만 살아있다면 제대로 들어가는 득점이고요. 세트별로 후반부에 루시아 선수의 공격 성공률과 점유율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서브 더 루시아. 19대 18. 아, 둔탁해요. 지금도 강승 이다영 김연경 스파이크 덤퍼치입니다. 네. 단수리의 블로킹. 자, 1세트에도 중요한 상황에서 한수지 선수의 속공 블로킹이 있었고요. 예. 자, 지금 이 시점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블로킹 득점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9대 19. 물러나면서 리시브 만들어가는 이다영. 오른쪽 백으로. 네. 직선 공략이 좋았습니다.
자, 루시아 선수에 대한 수비 대응을 좀 갖출 필요가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직선 코스를 비우든지 아니면 직선 코스를 확실하게 수비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만 또 대각 쪽에 수비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명경 선수에 대한 봉쇄는 잘하고 있는데 비교적 네. 루시아 선수에게는 매번 지금 점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겨놓고 왼쪽으로 갑니다. 시간차 네. 공격 득점. 자, 지금처럼 이렇게 강소희 선수가 조금은 지금 버거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안혜진 선수가 빠르게 밀어줘야지만 그 스피드를 받아서 때려낼 수 있거든요. 예. 탄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20대 20 동점. 긴 서브. 흥국생명의 반격 기회. 밀어넣길 시도합니다. 커버가 됐고요. 왼쪽 시간차. 강소희 높게 띄웁니다. 흥국생명의 공격 출발. 중앙 빙어탄 주먹으로 튕겨져 냈습니다. 이재영 대각 잡고 때렸는데 나갔습니다. 사이드 라인을 벗어납니다. 자, 지금 그 GS 칼텍스의 디그가 상대의 범실을 지금 만들어낸 거예요. 특히나 러치 선수가 그렇게 안 되던 페인트 수비가 하나 나왔고요. 그렇죠. 네. 끊임없이 렐릴리어 같은 GS 칼텍스의 질식 수비가 귀중한 점수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카바 해주는 게 중요해. 카바 카바 자신 있게 해줘. 그리고 연결 자신 있게 해줘 그냥. 네. 괜찮아. 뒤로 때리고. 아이고 아이고 가자 가자. 자, 박민희 감독이 선수들에게 커버를 좀 철저하게 해달라는 얘기죠. 자, 20점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공격수가 절대 뭐 상대를 뚫어낼 수 있다 이런 생각보다는 예. 뚫어내지 못한다는, 믿지 못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테커버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고요. 자, 김연경 선수의 활약이 2세트 초반에 나왔는데 마지막 공격은 지금 GS 칼텍스 벽에 막혔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의 공격 성공률을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예. 자, 루시아 선수에 대한 대비가 철저하게 좀 필요한 GS 칼텍스고요. 하지만 루시아의 공격 성공률은 50%가 넘고 있습니다. 이재영 다시 직선. 강소희 상당히 먼 거리. 힘을 모아서 때립니다. 오른쪽 스파이크. 선맞고 네. 떨어집니다. GS 칼텍스의 러치 득점. 아, 참 GS 칼텍스 뭐 컷 때에도 그랬지만 지금 이 세트를 놓고 보면 디그가 예. 정말 대형이 잘 갖춰져 있네요. 비록 뭐 한두 개의 수비, 페인트 수비는 좀 놓치는데 강하게 때릴 때마다 수비가 되고 있고요. 예. 김영현 선수의 주먹 맞고 떨어졌습니다. 22대 20. 몸통을 돌리면서 리시브. 루시아 백어택. 지금도 좋은 수비 연결이 됩니다. 시석공 전행기를 지도했던 강소희. 자, 네. 그러나 점수는 포인트는 흥국생명이 가져갑니다. 자, 차상현 감독도 블로커 터치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하네요. 차상현 감독이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비디오 GS 칼텍스 팀에서 블로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과연 화면에는 어떤 힌트가 있을지. 네, 상의로 벗어나는 장면. 네, 앞뒤로 리버스 화면까지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 두 명의 선수의 사이는 분명히 비고 있고요. 예. 자, 이 화면을 보면 정확하겠네요. 확인 결과 노터치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선수들도 이미 알았습니다. 네네. 예, 강소희도 인정을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자, 서브 위치에 김세용 선수가 나가 있습니다. 아, 잠깐의 기다리는 시간이 있었는데 어떤 서브가 나올지. 오른쪽 코너로 오버핸드 리시버. 중앙 백어택 거의 쓸어 내렸고요. 그냥 넘겼습니다. 이재영의 득점. 네. 자, 어려운 처리를 해줬는데 네.
자, 이것을 권민지 선수가 그 위치 선정을 잘 잡아서 끝까지 좀 버텨줘야 돼요. 네, 이런 득점은 선수에게 참 미소와 기쁨을 안겨주게 되죠. 네. 자, 수비도 잘 됐고요. 네, 순간적으로 자세는 좋지 않았습니다만 흥국생명에게 소중한 점수를 가져다 줍니다. 22-22 안에게 토스. 시간차 강소매. 자, 수비 됐어요. 당신이 3단 처리. 이번엔 어디로? 다시 갑니다. 레프트 공격. 자, 네. 왼손을 들어 올렸어요. 득점 인정. 네, 잘 봤어요. 네. 자. 자, 강소희 선수가 엔드가 예. 있었기 때문에 서브가 누구냐라고 묻고 가고요. 확실하게 예. 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연속해서 레프트 공격을 시도하면서 점수까지 가져갔습니다. 김유리 선수가 빠지고 권민지 선수가 전위에 있습니다. 한 점차 긴 서브. 완벽하게 탄력을 받아서 집어넣습니다. 러시아. 글쎄요, 루시아 선수가 뭐 후반부에 들어와서 뭐 1세트 그랬지만 지금도 굉장히 본인의 역할 이상을 해주고 있고요. 예. 지금은 한수진 선수가 리바운드가 굉장히 잘 됐거든요. 근데 순간 강하게 때릴 것을 예측하고 한번 뒷걸음질 하다가 수비를 못 받은 겁니다. 세터 이다영. 오른쪽 신석고. 나홀로 뛰어봤습니다. 이재영 더 높게 이소영. 3세 번의 공격 기회. 여의치 않습니다. 루시아 플라잉 디그. 러츠도 때립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김영경. 오픈 스파이크 다이빙 디그. 이소영 대각선. 집중력이 두 팀 모두 올라갔습니다. 랠리를 끝냅니다. 김영경. 아, 확실히 하지만 두 팀 다 그 디그에 대한 집중력은 굉장히 칭찬해 주고 예. 싶습니다. 괜찮아. 수비 좋아. 혜진아 조금 안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상 필요 없어. 그냥 편하게 괜찮아. 네. 자 사이단 하나 돌아가면 돼. 자기 할 거 생각하면 되고. 네. 저 똑같이 그대로 가 괜찮아. 저 라이트 뺐다가 저 여측 가운데 쪽으로 가고 소영이 앞치 빼도 아니면 거기서 소영이 주먹으로 움직이면 돼서 저 움직여주고 네. 하고 나서 타바 들어가고 타바 들어가고 그 하이브 때 화이트 화이트 따로 들어가요. 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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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차상현 감독이 안혜진 세터에게 조금 더 좀 편안하게 좀 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네요. 네. 네. 자 그리고 그 작전 타임 중간에 강소희 선수가 그러니까 높은 하이볼이 떴을 때 페인트를 잡으러 들어오라는 그런 얘기도 서로 주고받고요. 예. 자, 1세트 이후 페이핑을 하고 또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24-24 흥국생명의 세포인트. 그러나 아직은 한 점 차입니다. 자, 러츠 선수에게 가운데 후위 공격도 주문을 했습니다. 뚝 떨어지는 서브. 안혜진의 손끝을 떠났습니다.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더 높게 탑점 잡고 때립니다. 기어코 득점. 네. 연속 세트 듀스로 갑니다. 자, 매 세트마다 정말 듀스를 이어지면서 예. 굉장히 시청자들로 보고도 하여금 정말 박진감 나는 그런 경기를 펼쳐주고 있네요. 이 세트도 눈을 뗄 수 없는 듀스의 기회. 김영기요. 이랜 거쳐 루시아 이번에 왼쪽으로 네. 스피스 맞고 터치아웃. 자 박미희 감독이 예. 컵대 이후에 그 공격수와 세터 간의 그 호흡 문제 그것을 많이 연습을 했다고 했거든요. 특히 세트별로 마지막 집중력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네. 25-24 다시 세 포인트 올라갑니다. 시간차 안쪽이에요. 잘 때렸어요. 이소영의 연속 네. 득점. 자 이소영 선수의 특유의 그 체공력으로 쭉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네. 길게 때려냈죠. 그리고 장소연 위원이 지난 시즌도 이소영 선수 칭찬을 많이 해주셨던 부분이 그 클러치 능력인데 네 그렇죠. 이번 세트에서도 유감없이 발휘를 해주고 있습니다. 25-25 안혜진의 서브 셋업합니다. 블로킹 바운드 공격 가능합니다. 이소영 또 갔어요. 직선 역전 성공 GS 칼텍스.
아, 역시 그 중요할 때 해줘야 되는 게 진정한 에이스고요. 예. 자, 한국생명 같은 경우는 그 중요할 때 김영경 선수가 전위 쪽에 있는데 일단 이단 선수는 루시아 선수를 한번 믿어봤어요. 그렇습니다. 아, 야, 이거다 싶은 짜릿하죠? 표정을 네. 차상현 감독이 짓고 있습니다. 점프합니다. 루시아 바로 쫓아갔던 아내지. 아, 지금 너무 틀어졌습니다. 웬만하면 지금 러치 선수가 달래려고 했는데. 자, 지금 수비가 되면 안혜진 선수는 빠르게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자, 그 타이밍이 조금 늦었고요. 자, 더 신중하게 김채연 선수가 서브 위치에 서 있습니다. 26대 26. 한 번에 올라갑니다. 러츠 남성력 거프 터져. 네. 자, 이렇게만 때린다면 러츠 선수의 심장이 2m가 넘잖아요. 예. 자, 블로킹을 잡아내기 쉽지 않습니다. 아, 보시죠. 아, 군더더기 없습니다. 너무나 완벽하네요. 높게 떠올랐습니다. 네. 27대 26. 자, 지금 전위 쪽에 김연계 선수가 있고요. 루시아 손맞고 벗어납니다. 네. 아, 지금 루시아도 채공 시간을 활용해서 떨어질 때 가격을 했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블로킹 타이밍은 늦춰야 돼요. 자, 루시아의 움직임 보시죠. 아, 강소희 선수도 떨어지는 시점에서 손에 맞았습니다. 27대 27 듀오스. 김미연의 서브. 강소희도 이동하면서 때렸어요. 깊숙한 위치로 떨어집니다. 자, 토스가 원활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강서희 선수나 이서영 선수가 지금 네프트에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예. 계속해서 득점을 내주고 있습니다. 자, 본인의 역할을 충분히 해주고 있네요. 예. 네. 자세가 무너지면서도 집중력을 잃지 않았습니다. 28대 27 날카로운 서브 안자수아 김연경 오랜만에 공격 시도. 네. 한수지의 터치아웃을 이끌어냅니다. 자, 결국은 세터 입장에서는 예. 가장 믿는 선수 그리고 오늘 잘 되는 선수에게 계속해서 주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자, 왼쪽에서 역시 기울어진 채로 스파이크를 냈던 김연경. 28대 28. 나네지 오른쪽 안테나 근처 올라갑니다. 도약합니다. 러시아 백어택 재역전 성공. 자, 지금 짧게 온 수비를 이다영 선수가 건져줬고요. 예. 그러면서 이단 연결까지 잘 됐네요. 자, 김영경도 손가락으로 루시아를 가리켜줬는데 블로커 사이로 이 스파이크가 지나갔습니다. 아, 루시아 선수도 오늘 정말 잘해주고 있습니다. 김영경의 서브 오른쪽 백시 공격 살짝 틀어졌습니다. 다시 GS 칼텍스의 찬스 볼. 또 때립니다. 스파이크! 아, 나갔어요. 아, 벗어납니다. 러치의 회심의 공격이 라인을 벗어나면서 자, 연속 세트 듀스 접전 끝에 이번에도 흥국생명이 2세트를 가져갑니다. 아, 루시아 선수의 활약이 좋고 아, GS 칼텍스는 예. 글쎄요. 뭐 이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좀 범실이 나왔던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0 흥국생명이 앞서 있는 가운데 잠시 후에 돌아와서 3세트 경기 이어드리겠습니다. 장충입니다. 살맛 나는 세상을 위해 엄마에게 친구에게 골드체인 시스템으로 살맛을 지켰다. 신선함을 지키겠다는 도드람만의 약속.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어디서나 함께 해야 맞지. 골목 상권 지켜줘야 맞지. 밝은 미래 키워줘야 맞지. 금융을 더 가까이 MG 새마을 금고.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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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맛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그동안 애호
해오던 절차를 없앤다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주마자, 화장단지 얼마나 된다? 이제 차장 달아야지.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팀장님! 인대리, 그 사람을 고는데요. 인증 안 돼. 그리고 인증만 하면. 인증! 인증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또 큰 일을 해냈어.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 손해보험.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누가 뭐라고 해도 올 시즌 V리그 여자부는 접전의 접전 양상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매 세트마다 듀스를 지금 펼쳐주면서 너무 재미난 경기를 지금 팬들에게 선사하네요. 예. 자, 지난 2세트 역시 듀스 접전 끝에 30대 28 흥국생명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칼텍스에서 여러모로 긍정적인 좀 요소가 있었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에는 예. 역전도 시키 세트 안에서 역전도 시키고 했는데 두 명의 선수가 들어서 분위기를 참 잘 바꿔줬고요. 예. 수시로만 봐도 어떤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연경 선수 엄지척 그리고 OK 사인을 내보냈었는데 네. 김연경의 수비와 공격이 사실 1세트보다는 잘 풀렸습니다. 맞습니다. 김연경 선수 같은 경우 1세트 같은 예. 경우는 공격 성공률이 1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2세트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그 리듬을 찾으면서 성공률을 많이 끌어올렸고요. 예. 자, 하지만 GS 칼텍스가 질식 수비라고 불리는 끊임없는 디그를 선보이면서 흥국생명 선수들을 괴롭혀줬습니다. 마지막에 이세용 선수의 레프트 쪽에서의 연속 3득점은 정말 압권 중의 압권이었습니다. 아, GS 칼텍스는 그 리듬이 한번 끊길 때마다 서브 예. 범실이 나왔고요. 또 중요한 순간에 또 연결의 범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아쉬운 2세트였습니다. 예, 지난 2세트 30대 28 흥국생명의 승리. 공격 포인트 2득점을 흥국생명에 더했고 블로킹은 지금 GS 칼텍스만 2대 0 블로킹에서 점수가 나왔습니다. 범실 개수도 하나 차. 아, 정말 이 수치와 점수만 보더라도 숨 막힙니다. 아, 맞습니다.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예. 지난 시즌도 그렇지만 지금 굉장히 서브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그 강점을 좀 살려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서브가 터져주지 않고 있고요. 자, 루시아 선수가 지난 2세트까지 전체 득점 20득점 57.57%의 공격 성공률. 라이트 오른쪽 위치에서의 전위 공격 공격 각도를 한번 살펴보면 반대각이 59%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좀 다르게 루시아 선수가 예. 지금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1번 코스가 29%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 코스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호흡이 좀 잘 맞고 있고 타점도 지금 살아있습니다. 비시즌 동안에 특히 코버커 끝난 직후에 정규 시즌 개막전 경기까지 짧은 시간 동안 박미희 감독은 이다영 세터와 루시아 선수 이 호흡 맞추는데 신경을 좀 썼다고 합니다. 자, 3세트 양 팀의 스타팅 라인업이 나오고 있는데요. 감독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선수들을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동일하게 나왔는데 예. 뭐 GS 칼텍스도 여전히 또 권민지 선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오른쪽 코너에 김채현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3세트 시작합니다. 중앙쪽 속구쳐 올라갑니다. 네. 역동적인 플레이 이소영. 자, 리시브가 잘 됐기 때문에 좀 플레이에 변화를 줬고요. 예. 사실 변칙 작전 하면은 GS 칼텍스 가장 내세울 수 있는 작전 아니겠습니까? 아, 맞습니다. 3세트의 첫 득점을 가져갔습니다. GS 칼텍스 길게 이대형의 언더핸드 토스 루시아 내려 찍어봤고요. 러치 손이 닿질 않습니다. 예. 예. 김연경 등 뒤로 볼이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3세트에 들어와서 GS 칼텍스가 몰려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밀어붙이는 그런 힘이 있는 GS 칼텍스거든요. 네. 무회전 서브 크게 흔들리면서 들어갑니다. 러시아 직접 밀어넣기. 러치 돌려 때립니다. 가로막기 네. 득점 김채영.
자, 이주아 선수가 나와 있고 김채연 선수가 들어가 있는데 예. 자, 이 선수도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코트에 계속해서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 욕심도 부려야 되고요. 예. 자, 블록 포인트로 3세트 첫 점수를 뽑았습니다. 홍국생이요. 에이킥 보다 정확하게 왼쪽 코너 돌려 때렸습니다. 아, 네. 흔들리지 않고 쉽게 하네요. 네, 지금은 이른바 노룩 스파이크가 나왔습니다. 네. 자, 2세트에 GS 칼텍스의 리시브가 계속 좀 길었거든요. 예. 자, 그런 긴 리시브를 하게 되면 안혜진 세터가 줄 수 있는 건 손공밖에 없는데 예. 그러니까 이전에도 한수지 선수에게 연결할 때는 빠른 레프트로 전향해줘야 됩니다. 오른쪽 대각선 높아요. 많이 붙어있습니다. 퍽치고 눌러봤는데 그 전에 휘슬. 네. 손이 넘어갔습니다. 이다혜. 그래서 김연경 선수의 네. 리시브를 잡기 위해서 당긴 수비를 펼쳐봤던 이다혜인데 범실이 이어졌습니다. 4대1 루시아 오픈 달아날 수 있는 기회 러치가 쏩니다. 또 붙었고 에이킥 김연경 반타 앉은 자세 직선 연타 처리 속은 동작 석허드고 오른쪽으로 갑니다. 수비 좋아요. 러츠 아직 랠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 선수 사이로 떨어집니다. 자, 글쎄요. GS 칼텍스가 지금 루시아 선수의 공격을 유오브루킹을 계속 잘 시키고 있어요. 예. 자, 지금 어택하면 굉장히 잘 됐고요. 수비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한국 생명의 타임아웃 요청. 됐어. 재영아, 네가 해줘. 쟤 때릴 수 있게 네가 쫓아가야지. 비키라 그러고. 괜찮아. 사이드 사이드. 야, 어게인 배. 지금 공격수 너무 지금 어게인 들어가서 볼에 힘이 안 실린다고. 지금 이럴 때 네가 제일 잘 가는 코스 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너 위에서 쳐. 우리야 내가. 맞아. 자, 이전에 이재용 선수가 후위였기 때문에 예. 이재용 선수에게 연결을 좀 루시아 선수에게 해주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자, 경기 도중에도 참 어깨가 굳을 수도 있네요. 그러니까 루시아 선수가 예. 지금 2세트까지 너무 잘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좀 욕심이 생기면서 타점이 많이 떨어졌어요. 5대1 역점차 짧게 떨어지는 서브 백토스로 갑니다. 오른쪽 러치가 준비하고 쏩니다. 직접 어트 커버 방향을 틀어서 레프트 공격 취고 도수빈 안정적인 자세 김연경 네. 손만 꼽아서랍니다. 블록커. 자, 흥국생명 같은 경우 3세트에 루시아 선수가 타점이 많이 내려와 있고요. 예. 상대의 수비 진영도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 3세트에는 제가 볼 때는 루시아 선수의 점유율을 떨어뜨리고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격의 밸런스를 강조해 주셨던 장소연 위원. 김연경 선수 왼쪽으로 지금 초반에 공격 루트가 쏠리고 있습니다. 장소연이 막혔어요. 덮었습니다. 이다요. 자, 어느 한쪽도 낮은 블로킹이 없는 흥국 생명입니다. 자, 그만큼 예. 세터가 블로킹에 강점이 있다는 것은 팀에 큰 역할을 하고요. 그렇습니다. 뭐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이다영 세터 같은 경우는 블로킹의 지분이 14%나 있었습니다. 참고로 경기 분위기를 바꿔놓는데 블로킹만 한 게 없죠. 맞습니다. 5대3 흔들리는 리시브 강소희 직선 몸을 띄우면서 디그 김연경 스파이크 박상민 다이빙 디그 살리지 못합니다. 두 선수가 모두 스텝백을 했습니다. 자, 이런 볼을 벌써 3세트에 두 번이나 떨어뜨리는데 절대 예.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지만 이 두 개의 떨어뜨린 볼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 아, 글쎄요. 감독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스코어 6대3. 러치가 서브합니다. 이동하면서 스파이크! 네. 반대가! 자, 2세트부터 시작해서 공격 성공률을 많이 끌어올리고 있는 김연경 선수고요. 자, 왼쪽 날개를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3세트 흥국생명이 자랑하는 왼쪽 날개를 펼치고 있습니다.
김연경의 서브 준비. 쏩니다. 안해지. 오른쪽 직서들어. 자, 아, 권민지의 반격인데 네. 아웃이군요. 아, 글쎄요. 선수들이 경기를 하면서 범실을 안 할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절대 해서는 안 될 분위기. 그렇죠. 선수들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듬을 타고 있을 때는 최소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예. 나가는 공을 그대로 지켜봤던 박민희 감독. 낮고 빠르게 경태 스텝을 넣습니다. 막아냈습니다. 이다영. 흥국생명의 블로킹. 피할 곳이 없습니다. 자, 3세트에 들어오면서 블로킹 두 개를 잡아내면서 그 분위기를 지금 바꾸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예. 자, 아, 왼손으로 각도를 정말 잘 잡았습니다. 자, 안혜진 선수를 차상현 감독이 빼주고 있습니다. 이원정이 들어갑니다. 들어올리는 수비. 언더인의 토스. 공격 자세를 접었고요. 박상민. 이재용의 스파이크. 강소희가 기회를 잡습니다. 중앙 백업해 수비를 무너뜨립니다. 자, 3세트에 김연경 선수가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네요. 아, 네. 김연경 이번 3세트 적극적인 행보가 팀을 역전으로 이끌었습니다. 현재 7대6 한 점차. 끝에 걸렸고요. 루시아 풀 공격. 맞춰 다시 한 번 차다. 네. 또 막습니다. 흥국생명. 자, 역전을 시키는데 흥국생명 블로킹이 한몫했습니다. 3세트 현재 점수 8대6 9점 차. 흥국생명이 세트의 초반 역전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장충입니다. 그동안에 해오던 절차를 없앤다는 건 이거 불가능합니다. 맞아. 과장단지 얼마나 된다. 이제 차장 달아야지.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팀장님. 인대리 그 사람을 고는데요. 인증 감독. 그리고 인증만 하면. 인증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또 큰 일을 해냈어.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 손해보험. 아, 오늘 장충체육관이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아, GS칼텍스 흥국생명의 장충 개막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흥국생명의 공격 성공률 41.07%, GS칼텍스는 35.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세트부터 글쎄요, 슬슬 시동을 걸기 시작하더니 3세트에 정말 중요한 순간에도 김연경 선수가 나서주고 있고요. 예. 8대6 2점차 이원정 끊어서 갑니다. 차단했습니다. 블로킹 볼. 자, 너무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요. 예. 특히나 또 계속 1세트, 2세트 듀스를 했기 때문에 강소희 선수가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아. 왜냐하면 공을 강하게 분명히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예. 멀리 튀질 않아요, 볼이. 자, 바운드를 보면 알 수 있었는데 네네. 정확하게 장소연 의원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역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리시블라 스파이크! 아, 범실인가요? 아웃입니다. 네. 이것마저 벗어납니다. 자, 분위기 떨어지면 안 되고 분명히 잡아줘야 됩니다. 예. 차상현 감독이 다시 한번 흐름을 끊습니다. 일단은 캐치 지금 한 템포 서브를 빨리 때리는 거 준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리시브 흔들리면 괜찮은데 지금 2단 연결들이 전부 다 너무 붕붕 떠버리니까 공격수도 때리기가 힘들잖아. 그걸 내가 높이 조절을 다 같이 해줘야 돼. 옆에서 보고. 네. 자, 자, 더 밀리면 안 돼. 안녕하세요. 캐치, 캐치부터 자분하게, 자분하게. 자, 제스. 자, 흥국생명 선수들이 지금 힙슬이 불리는 순간에 빠르긴 빠르게 지금 서브를 구사하고 있거든요. 예. 또 특히나 레프트 쪽에 있는 선수들을 지금 계속 공략하는데 선수들이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이 뛰기도 했거든요. 아, 그렇죠. 많이 때리기도 하고요. 예. 공격 성공률 지금 왼쪽 하단에 나오고 있는데 흥국생명만이 유일하게 지금 40%를 넘기고 있습니다. 리시브 효율은 GS칼텍스 53%. 다시 흔들리는 리시브. 이다영 중앙쪽 김연경. 이란 페이트.
직선 포시 3, 3번의 공격 기회 이재영 쏩니다. 오른쪽 러치. 아, 흥국도 수비 집중력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짧게 섞고 페널티 뒤쪽에서 걸렀는데 2단 김연경 다시 공격 출발. 이번엔 어디로? 왼쪽 대각 이동하면서 때려봤습니다. 김연경 때립니다. 흥국생명의 이번 3세트 맹렬한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자, 많은 랠리 속에 김연경 선수가 지금 후위 중앙 공격으로서 득점을 계속 내주고 있고요. 예. 자, GS 칼티스는 반면에 지금 세터를 교체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격수와 세터간의 지금 호흡이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일단 리시브 자체가 워낙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제스칼텍스가 원했던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강소희 선수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김연경의 서브 역시 강소희. 먼 거리에서 연타 올라갑니다. 들어맞습니다. 네. 오랜만에 블로킹 포인트를 신고합니다. 제스칼텍스. 자, 확실하게 그 방향을 지켜줬던 권민지 선수고. 예. 지금 일단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리시브가 잘 안 되잖아요. 안 됐을 때는 다른 누군가가 해줘야 되는데, 아... 리시브가 안 되다 보니까 한쪽으로만 지금 계속 쏠리고 있습니다. 높게 뛰었고 이제 레프트 오픈. 네, 진짜는 레프트죠. 예. 중앙에서 속여놓고 진짜 왼쪽으로 갔습니다. 자, 3세트 초반에 루시아 선수를 좀 이용하다가, 예. 아,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 레프트 이재용 선수, 김연경 선수 쪽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공격 밸런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12대 7. 한다이가 받치고, 안혜진, 이소영. 오른쪽, 루시아 같습니다. 백업팬 직선! 러치 아웃이군요. 자, 아. 범실이 계속 나오네요. 예. 네. 자, 사실은 제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오른쪽이나 가운데서 해줘야 되는데, 분명히 오른쪽으로 보내고는 있는데, 아. 거기서 지금 범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뭐, 이전에도 권민지 선수의 라이트 공격을 할 때도, 예. 아웃이 나갔고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빗맞습니다. 박현주의 서브 범실. 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지금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고요. 예. 반면에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그 플레이의 변화를 주면서 잡아가야 되겠죠. 스코어 13대 8. 서브는 권민지. 셋업합니다. 이제 자세 잡고 때립니다. 네. 아, 지금은 이다영의 세팅이 이재영 선수가 원했던 바 그대로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물러서면서 굉장히 높게 올렸고요. 예. 그러니까 이재영 선수도 스텝을 따닥따닥 하면서, 예. 맞춘 거죠. 보세요. 자, 그러면서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이다영이 더 미안해했습니다. 서브 더 범실. 네. 자, GS 칼텍스가 어느 정도 분위기를 좀 가져와야 됩니다. 14대 9, 5점 차. 자, 다시 반격을 준비합니다. GS 칼텍스. 바깥쪽. 아, 네. 자, GS 칼텍스도 서브 범실. 사실은 안혜진 선수의 이 서브가 좀 터져줘야 되거든요. 네. 15대 9. 왼쪽으로 갑니다. 러치. 이소영 비틀어서 연타. 김연경 콕 찍어 눌렀어요. 대처를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볼이 붙었을 때는 그 대처 능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3세트 현재 스코어 16대 9. 여전히 앞서 있는 팀은 흥국생명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충입니다. 수고, 수고, 수고.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맛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자, 여전히 홍국생명의 공격 성공률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GS칼텍스는 더 떨어지면서 32.5% 확인을 해드렸고요. 자, 1, 2세트 모두 접전의 양상이었는데 3세트만 지금 무게의 중심이 한국생명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초반에서 벌써 점수를 좀 많이 내주고 시작한 GS칼텍스고요. 예. 자, 그러면서 어느 정도 분위기를 완전히 휩쓸게 가져가는 한국생명입니다. 자, 김연경 선수가 1세트에만 좀 주춤하다가 현재 16득점 공격 성공률 49.4%. 김연경이 김연경하고 있습니다. 다시 공격 가능합니다. 더 깊게 네. 각도를 잡아서 때립니다. 자, 글쎄요. 뭐 러치 선수가 지금 전위 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뭐 러치 선수를 좀 더 활용을 해야 되고요. 아, 각도 보세요. 네. 네. 여섯 점 차. 아직 갈 길이 바쁜 GS칼텍스. 이성의 서브. 완전히 낮은 자세. 시간 차. 네. 이제 네. 김연경 선수가 대각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세트보다 2세트, 2세트보다는 3세트에 들어와서 플레이 변화도 다양해졌고요. 예. 아, 직선으로만 이동했던 김연경 선수가 지금은 중앙 코트로 다가가서 스파이크를 냈습니다. 왼쪽, 이재영, 터치아웃! 네. 자, 계속해서 그 터치아웃을 유도했던 강소희 선수인데요. 예. 자, 이번에는 1대1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자, 이재영 선수가 끝까지 쫓아는 가봤지만 여의치 않았고요. 자, 권민진 선수까지 빠지고 있습니다. 이다영 백신 네트에 많이 붙어있고요. 아, 반대로 높여졌네요. 차원이 다른 높이를 많은 분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정면에 네. 있었던 선수가 김세영인데 네. 김세영 하면 우리 리그 여자부에서 정상급 높이를 자랑하는 센터 플레이어인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서 아, 이럴 수가 네. 참. 다시 김연경 이제 막을 수 없습니다. 아, 정말 그 리듬 탔네요. 예. 자, 차상현 감독도 어떻게든 좀 뚫어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문지현 선수를 교체를 하면서 러츠 선수를 가운데로 예. 지금 세웠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현 선수가 다진 쪽을 아, 바라봤죠. 18-12 6점 차. 김미연이 입장했습니다. 너무 깊었습니다. 아, 네. 아,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엄청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볼이 2단 연결이 어. 잘 올라가긴 했으나 짧았거든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긴 코스를 선택했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예. 2단의 토스 짧게 A킥. 네. 속공마저 풀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운데 쪽이 낮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 좀 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이전에도 또 3세트에 들어오면서 플레이가 다양해졌습니다. 아니, 이제서야 박민희 감독 표정이 좀 풀렸네요. 예. 19-13 6점 차. 김연경의 무회전 서브. 지금 의도적인 네. 공격 시도였는데 그렇죠. 아, 지금 안혜진 선수는 점프를 여러 차례 하면서 지금 맞았다고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상현 감독의 비디오 판독 요청. 네. GS 칼텍스 팀에서 블러커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도 판독을 요청했고 혹시 여구를 묻고 있습니다. 김세영 선수의 오른쪽 손끝. 자, 강세 선수는 의도적으로 밀어치겠거든요.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많이 맞았네요. 그렇죠. 네. 지금은 티가 좀 많이 났죠. 네.
아, 그런데 김세영 선수의 표정에선 티가 안 났어요. 19대 14. 강소희가 시동을 겁니다. 와, 지금 타격이 맞지 않았어요. 반격의 기회 GS 칼텍스. 왼쪽 이소영 여전히 벽이 높습니다. 외발로 스파이크 단독 걸어먹기 김세영. 방금 전에 빼앗겼던 점수를 다시 가져옵니다. 자, 길목을 너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자, 김세영 선수 하면 또 높이도 있고요. 예. 오버브루킹도 좀 잘 됐고요. 아, 참 간절하게 득점을 바랐었는데 네. 차상현 감독의 마음대로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계속해서 레프트 쪽으로 지금 네. 서브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한발 안해지 오른쪽 직선 쪽에요. 아, 바닥을 때립니다. 문지훈의 첫 득점. 자, 지금 이 문지현 선수의 이 득점에 굉장히 반가운 것은 예. 지금 GS 칼텍스의 플레이가 왼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홍국생명이 잘 되고 있단 그렇습니다.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을 약간의 분산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쪽에게 쏠려 있었던 지금 공격 루트 문지훈의 첫 득점으로 숨통을 틔웠습니다. 홍국생명팀에서 인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했습니다. 보시죠. 네, 이 네. 비디오 판독이 문지현 선수의 경기 첫 득점을 첫 득점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확인 결과 인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안쪽이었네요. 네, 많이 안쪽이죠. 네. 네. 자, 박민희 감독이 워낙 라인 쪽이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네. 보여질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문지훈 선수의 첫 득점. 화면에 정답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네. 20대 15, 5점 차. 긴 채공 시간. 점토스. 공격도 이제 블로킹 바운드. 오른쪽 외발 이동 공격. 스파이크! 아, 터치아웃입니다. 네. 아, 최후방 저지선에 지금 김영경 선수가 있었는데 맞고 네. 나갔습니다. 자, 순간적인 반응도 굉장히 좋았고 한수지 선수도 본인이 해놓고서는 굉장히 놀라했어요. 오늘 첫 득점도 비슷한 상황이 좀 있었죠. 아, 정말 네. 예측하지 못한 그런 긴 코스를 예. 선택했습니다. 20대 16. 문지윤의 서브 계속됩니다. 이재영 막혔습니다. 아베진 선수의 이 블러킹 득점이 자 3세트 어떤 경기 내용으로 이어지게 될지. 자, 어느 정도 그 문지윤 선수가 공격을 한번 해주면서 분위기를 살짝 가져오고 있고요. 예. 자, 여기서 아베진 선수의 블러킹 득점까지 자 추격해야 되겠죠. 역시 GS 칼텍스는 참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네. 2000년생 2008, 2018, 2019 시즌 V리그 1라운드 5순위에 지명이 됐던 문지윤. 아. 완전히 지금 전략적인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좀 큰 공격으로 풀었던 1세트를 예. 2세트에서 조금씩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3세트에는 가운데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보시죠. 앞쪽에서 자르면서 들어갔습니다. 21대 17. 다시 만들어갑니다. 최스 칼텍스. 한참을 떠있다 때렸습니다. 이소영. 이제 스파이크! 완벽하네요. 속임 동작을 섞어줬습니다. 직선. 자, 반면에 GS 칼텍스는 그러니까 레프트하고 공격수가 좀 맞지 않으면서 공격수가 예. 때리면서 자꾸 넘어지고 있어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네.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돼. 괜찮아, 괜찮아. 그러니까 공격수가 올라가는 템포에서 뭔가 힘이 싹 받치게끔 우리가 스피드를 네.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높게 떠보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아무리 힘을 씹으려고 해도 안 되나. 네. 괜찮아, 괜찮아. 자. 아직까지는 반격할 수 있는 게 한 두세 번 정도는 더 온다. 네. 자, 집중 해봐. 자, 제스. 아! 자, 차상현 감독도 지금 안혜진 세터에게 그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예. 그러니까 빠르게 쏴줘야 되는데 그 오늘 스피드에 의해서 공격수도 그 속도가 나오면서 강한 볼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원활하지 않으면서 공격수가 자꾸만 넘어지고요. 넘어지게 되면 체력 소모도 많아지고요. 자, 하지만 차상현 감독이 기회는 계속 엿보고 있습니다. 아베진 선수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현란한 수시로를 보내줬고요. 시간차! 중앙쪽 김연경이 뜹니다. 네. 득점! 자, 이렇게 확실하게 팀이 어려울 때라든지 예. 아니면 정말 해줘야 될 때 그런 선수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든든하고요.
해결사 중에서도 김연경이라면 아, 네.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스코어 23대 17. 짧게 떨어지는 서브. GS의 반격. 오른쪽 백업팩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네네. 자, 이렇게 러츠 선수라든지 그전에 제가 반갑다고 얘기한 문지현 선수라든지 네. 이렇게 라이트에서 터져줘야지만 상대의 수비나 블로킹이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이재영과 안테나 사이로 관통을 했습니다. 아직도 5점 차. 들어 올렸습니다. 아, 몸쪽에 지금 맞았고요. 루시아의 까다로운 공격. 아웃입니다. 아, 범실이죠. 네네. 자, 흥국생명도 중간중간에 분명히 범실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황에서 GS 칼텍스가 그 기회를 엿봐야 됩니다. 박미 감독은 이번 3세트 깔끔한 마무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넉점차 떨어집니다. 서브득점. 다시 기회를 살리고 있습니다. GS 칼텍스. 자, 안혜진 선수의 서브득점이 나왔는데요. 예. 아,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요. 아, 그래도 추격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안 미안 했잖아. 그러지면 안 돼. 어, 짧게 들어도 괜찮았어요. 네. 아니면 언니 가운데 쓰려면 그냥 길게 하고. 자, 이동근 아나운서가 얘기했듯이 예. GS 칼텍스 또한 호락호락한 팀이 아닙니다. 예. 분명히 지금 23대 25로 리드를 당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기회는 있고요. 예. 자, 선수들의 분위기를 끝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김연경 선수입니다. 네. 23대 20 석점차. 안해진. 아, 높아요. 다이렉트 미러러트 득점. 네. 지금은 도점차. 자, 굉장히 안혜진 선수의 그 서브 타임 때 지금 두 개의 득점을 챙겨가고 있고요. 예. 아직 승부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힘들이지 않고 각도만 바꿔줬습니다. 이소영의 포인트. 흔들리는 리시브. 자, 중요한 공격입니다. GS 칼텍스 갑니다. 오른쪽 런치! 코트하드로 떨어집니다. 다시 한 점차. 자, 이렇게 블로킹도 그렇지만 이 서브 득점이 완전히 분위기를 또 가져오는데 한몫하네요. 코트 위에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런치. 자, 23대 22. 들어올리는 수비. 이제 랩트 공격. 자, 수비됐어요. 안혜진. 백시로 다시 한번 득점. 23대 23. 자,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이 분위기 하나가 정말 그렇게 크네요. 이 3세트의 승부를 안개 속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최스 칼텍스. 자, 라이트에서 어느 정도 터져주면서 동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흔들려요. 역전의 기회. 지에스 칼텍스의 찬스볼. 왼쪽 체인 성공. 역전까지 네. 성공합니다. 24대 23. 아, 지에스 칼텍스 그 뒷심 대단하네요. 박미희 감독도 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라이트에서 어느 정도 터져주기 시작하니까 레프트도 같이 터져주고 있고요. 리시브가 아. 많이 흔들리고 있는 흥국생명입니다. GS 칼텍스의 세포인트. 여전히 지금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오른쪽 러시아. 네. 길었던 무득점 침묵 끝에 다시 한 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한시름 놓고 있는 흥국생명이고요. 네. 아, GS 칼텍스 정말 무섭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가 네. 그렇게 서브가 한두 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아, 참 묘하죠. 3세트도 듀스 접전. 너 나이스 공격. 못을 네. 박습니다. 25대 24. 자, 결국은 디그를 받아서 그 결정력 싸움인데 예. 자, 지금 GS 칼텍스의 러츠 선수가 지금 후반부에 잘해주고 있고요.
아,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러치는 밝은 미소를 지으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자, 조화라는 그 한국 단어를 얘기를 했고요. 25대 24. GS 칼텍스의 세 포인트. 세트별로 유세윤 선수가 투입되면서 득점 요정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자리 점프로 김연경 갑니다. 금지막 갔어요. 갔어요. 손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나왔습니다. 흥국생명의 블록킹 득점. 아, 귀중한 득점을 챙겨간 루시아 선수고요. 예. 아, 이때 선택을 글쎄요. 아, 저라면 러츠 선수를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 네네. 러츠가 지금 리듬이 괜찮거든요. 예. 강소희도 이번만큼은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김채은 선수가 빠졌네요. 이한비 선수가 입장했습니다. 묵직한 서브 안해진 거죠. 강소희 또 6가루밖에 득점! 제역전 성공! 자, 1대1 상황이었는데 빼주기는 굉장히 잘 빼줬거든요. 예. 자, 워낙 또 1대1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스윙에 변화는 없었고요. 그 코스 그 결대로 그대로 때렸습니다. 루시아의 블로킹 두 방이 흐름을 바꿔놓습니다. 26대25 흥국생명의 매치 포인트. 벗어났습니다. 이한비의 서브 범실. 박미희 감독 입장에서도 3세트의 이 막바지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미희 감독 입장에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 배구가 참 모릅니다. 26대 26 듀스. 높아요. 밀어넣습니다. 높은 타점을 차단합니다. 27대 26. 아, 지금 리시브가 좀 길었거든요. 예. 자, 이것을 러츠 선수가 처리를 잘해줬습니다. 길게 붙었고요. 다시 밀어넣기. 수직으로 끌어내리면서 득점. 3세트 기적과도 같은 역전승으로 마무리됩니다. GS 칼텍스. 아, 정말 이 분위기라는 게 정말 참 신기하네요. 완전히 흥국생명에 쏠렸다고 생각했는데 그 안혜진 선수의 서브 타임 때 분위기를 완전히 반전시켰습니다. 러치의 대활약이 3세트에 펼쳐지면서 이 승부를 4세트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장충입니다. 보험 부담 덜어줘서 믿지. 아이 걱정 줄여줘서 믿지. 노후까지 든든해서 믿지. 이래서 믿음을 믿지. 당신 곁에 MG 새마을금고보험. 살맛나는 세상을 위해 엄마에게 친구에게 골드체인 시스템으로 살맛을 지켰다. 신선함을 지키겠다는 도드람만의 약속.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집이 선사하는 모든 가치를 더 많은 이가 누릴 수 있도록 우린 계속해 나아갈 것입니다. 집에 대한 바른 생각. 대방건설. 자, 지난 3세트 23득점에서 흥국생명을 묶어놓으면서 안혜진 선수의 서브 그리고 러치의 마무리까지 모두 다이렉트 킬로 지난 3세트가 마무리됐습니다. 아, 분위기가 완전히 흥국생명 쪽으로 기울면서 이대로 경기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3세트의 득점 현황을 보면 초반부터 꾸준히 지금 연속 득점을 가져가면서 흥국생명의 그 3세트 승리가 가시화됐던 시점에서 그렇죠. 계속해서 뭐 레프트에서 이재용 선수나 김연경 선수가 득점을 계속 해주면서 굉장히 그 분위기를 잘 끌어왔는데 지금 중반부터 집중력을 살렸던 GS 칼텍스. GS 칼텍스가 자랑하는 또 질식 수비가 나왔고 상대의 수비 리시브 라인을 흔들어 놨습니다. 야, 23대 18.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 보면 완전히 그 흐름이 이제 기울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 자, 그 점수 때 안혜진 선수의 그 서브 이득점이 나오면서 자, 살금살금 조금씩 GS 칼텍스의 분위기를 가져오더니 그 세트를 이겼습니다. 아, 사실 지금 득점 현황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승부를 이끌었습니다. 자, 3세트도 듀스 접전. 28대 26 두 점 차.
공격 득점이 17대 14, 블로킹에서 흥국생명이 압도를 냈던 3세트의 초반이었는데 이 흐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아, 맞습니다. 뭐 루시아 선수가 이다영 선수도 블로킹 득점이 나왔었고요. 예. 하지만 그 분위기를 이어가지 못했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는 제가 그 3세트에 멘트를 할 때 안혜진 선수의 서브가 터져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 기억납니다. 네. 아, 그러면서 그 분위기를 또 GS 칼텍스가 가져오네요. 자, 1, 2세트 흥국생명, 지난 3세트 GS 칼텍스의 반격. 세트 스코어 2대 1. 이제 4세트를 맞이하겠습니다. 자, 문지윤 선수가 지난 3세트에 첫 득점을 기록했는데 스타팅 오더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문지윤 선수가 분명 득점은 1득점이지만 굉장히 좀 플레이를 좀 변화를 주는데 첫 득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3세트에 좋은 서브의 모습을 보여줬다 안혜진 선수. 4세트 시작도 알리겠습니다. 양 팀에게는 놓칠 수 없는 4세트 이제 출발합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네트가 출렁거렸고 제자리 점퍼 스파이크. 네. 스코어 1대요. 자, 김영현 선수 분위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본인의 공격도 그렇습니다만 동료들을 더 챙기고 있습니다. 4세트의 첫 득점을 이미 가져갔습니다. 김채 서브 오른쪽 대각선 시간차로 들어갑니다. 네. 자, 지금 에이스들이 하나씩 하나씩 주고받고 있고요. 예. 자, 정말 그 3세트의 뒷심은 GS 칼텍스의 굉장한 어떤 힘이네요. 예. 자, 4세트 초반에 또 어떤 동기부여로 이어지게 될지. 1대1 동점. 서브 넘기지 못했습니다. 자, 4세트에는 어떤 팀이 그 분위기를 좀 가지고 가느냐 치고 나가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초반 분위기가 중요하죠. 2대 1. 자, 루시아 신중하게 서브를 합니다. 자, 네, 커버됐어요. 차상현 감독이 피해줍니다. 이다영 오른쪽 백업해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엄청난 파워가 실려 있습니다. 자, 그만큼 본인의 체중을 완전히 실어냈고요. 예. 자, 여기서 반다이 선수의 두 번째 기그 커버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예. 자, 볼을 완전히 앞에 놓기 때문에 힘이 제대로 실립니다. 예. 3대 1. 백토스. 러치. 루시아에게 맡겼고요. 자세가 불안정했습니다. 다시 김연경. 아, 네. 공격 범실. 자, 볼이 어느 쪽에 떴는지 빠르게 좀 보고 비켜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세터가 토스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연결이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공교롭게도 언니 이재용 선수가 지금 그 길목을 막고 있었어요. 네. 예. 살짝 낙담에 빠졌습니다. 박민희 감독. 오버핸드 리시브. 이번에도 김현경 속임 동작 통하지 않았습니다. 아, 떨어집니다. 아, 이게 또 웬일입니까? 자, 이전에는 김현경 선수가 네. 그쪽에 페인트를 놨을 때는 수비가 안 됐거든요. 하지만 수비 대응을 잘 갖췄는데 연결하는 선수가 없었네요. 사실 GS가 이런 톱니바퀴 수비가 나오면서 3세트 승리로 이끈 팀인데. 그렇죠. 아. 아, 약속된 플레이가 나와야 돼요. 스코어 4대 2. 어딨죠? 한소희 달려듭니다. 점토스 그대로 페인트 동작 득점으로 네. 이어집니다. 2단 패스 페인팅. 자, 그게 뭐 이다영 선수의 개인적인 플레이고요. 예. 개인 테크닉으로 한 플레이고요. 자, 속공을 줄 것처럼 하면서 상대 코트 쪽으로 넘겼죠. 예. 김세영 선수마저 속였습니다. 스코어 5대 2. 외전 서브 아웃. 네, 동실이죠. 본인의 손을 깨뭅니다. 오늘 에이스 역할을 또 톡톡히 해주고 있는 김연경 선수의 모습인데 개인 범실은 4개째 21점을 뽑아주고 있습니다. 자, 5대3에서
서브 위치에 러치가 나가 있습니다. 짧게 떨어지는 서브. 이다영 거쳐 이재영에게 앵글샷. 터치아웃. 네. 아, 뭐 토스를 해주는 이다영 선수도 굉장히 깔끔하게 연결을 해줬고요. 예. 자, 완전히 속공을 잡았다가 빠르게 연결을 했기 때문에 예. 문주혜 선수는 전혀 속공이 묶여 있었죠. 6대 3 석점 차. 들어 올렸습니다. 강승우 퀵 오픈. 네. 오른쪽 꼭지점에 떨어집니다. 자, 강승우 선수가 오늘 리시브 점유율만 거의 50% 이상 가져가고 있거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공격할 때 조금은 그 타이밍이 맞지 않은데 조금 더 빠르게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일단 두 점 차로 근접을 했습니다. GS 칼텍스. 강승우 오늘 14득점. 서브는 그러나 범실. 7대 4. 분명히 GS 칼텍스 선수들 입장에서는 3세트처럼 초반에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습니다. 낮은 자세를 올렸고요. 공격도 이소영 연타 처리. 네. 지금도 타이밍은 맞지 네. 않았지만 이소영 선수의 개인기로 잘 처리를 해줬고요. 시야도 넓습니다. 네. 보시죠. 불안정한 자. 상황. 달려 들어오는데 안혜진 선수의 토스는 올라가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스피드가 안 맞는 거죠. 네. 익살스러운 표정까지 이소영이 지어봤습니다. 문주인의 서브. 홍국생명의 공격. 강타. 네. 아, 오랜만에 강스파이크를 했습니다. 자, 달려 들어오면서 짧게 반대쪽으로 때려냈죠. 네. 4세트 초반에 리드를 잡고 있습니다. 홍국생명의 석점차 리드. 조금만 쉬었다 돌아와서 중계방송 이어드리겠습니다. 장충체육관입니다. 그동안 해오던 절차를 없앤다고 이거 불가능합니다. 맞아. 화장 간지 얼마나 된다. 이제 차장 달아야지. 제가 선두에 서겠습니다, 팀장님. 인대리 그 사람을 고는데요. 인증 안 돼. 이거 인증만 하면. 인증만 하면. 보험금 청구가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이번에 또 큰 일을 해냈어. 디지털을 아는 보험에서 디지털을 하는 보험으로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 손해보험. 자, 여전히 팀 공격 성공률 40%를 넘고 있는 흥국생명. GS 칼텍스는 37%. 그럼에도 불구하고 3세트를 거치면서 평균 이 득점 성공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양 팀의 오늘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과 득점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러츠와 루시아가 정말 나란히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또 활약을 펼쳐주고 있네요. 외국인 선수들은 오늘 뭐 본인의 역할은 충분히 해주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GS 칼텍스에는 특히나 또 강소희 선수의 공격 성공률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날카로운 서브 이재영 짧게 A킥으로 점토스 스파이크 득점. 네. 김연경의 표정이 네. 점점 밝아지고 있습니다. 자, 워낙 모션이 그러니까 반대로 때리는 모션이 좋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각을 보고 있다가 직선 코스로. 그러니까 눈의 움직임도 대각을 분명히 보고 있다가 때리는 건 마지막은 직선입니다. 대각선 서브. 아, 너무 많이 틀어졌어요. 달립니다. 그리고 살려냅니다. 세팅. 시간차. 완벽한 타이밍. 생각도 못한 코스로 들어왔고요. 이소영 선수도 본인도 어디로 왔지 이런 표정이에요. 선수들이 너무 놀랐어요. GS 네. 선수들이. 괜찮아. 솔직해. 잡아했어. 이런 건 저거는 다 어쩔 수 없다. 버릴까? 높이 줘. 그리고 수지야. 혼자 저 속공 가가지고 그래도 센터를 좀 도와주려면 네. 네가 방향 정도는 이쪽으로 또 좀 돌려서 네가 선택을 잘 해줘야 돼. 네. 좀 더 빨리 가주고. 자. 자, 차상현 감독이 안혜진 센터에게 이렇게 높이 조절이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공격수에게 그 높이가 높낮이가 맞지 않다 보니까 공격수가 힘을 실어서 때릴 수 있는 공이 별로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흥국생명 블록킹 바운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혜진. 지금도 네트 걸리면서 넘어갔습니다. 슈아, 러츠의 중앙 백어택은 참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중간중간 굴절이 되면서 박상민 선수도 낙구지점 포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0대 6. 뒤에 스칼텍스에게는 좋은 기억. 안혜진의 서브. 백으로. 러시아. 러시아 스파이커 앵글샷. 자, 이렇게 디그가 된 이후에 공격수가 결정을 내주면 분위기는 예. 가져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서 강서희 선수의 디그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공격 각도도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10대 7. 한 번에 가야 돼. 한 번에 지금 패킹 서브 한 번에 가야 된다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올려주세요. 네. 일단 서브 리시 때문에 공격수 책임져 줘야 된다고. 리시브가 리시브가 가면 돼. 자, 한 자리에서 점수를 주지 말고 빠르게 사이드아웃을 시켜달라는 얘기고요. 자, 사이드아웃을 강조하는 이유 박민희 감독 3세트의 기억이 있습니다. 10대 7 석점차. 자, 리드를 분명히 하고 있지만 3세트의 예.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리드를 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좀 작전 타임을 했던 박민희 감독이고요. 김연경 선수는 세트를 거듭할수록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시아도 팀 내 최다 득점 선수 24득점. 서브 높게 김연경 최고판 채채 공격 진호 앵글샷 나가나요? 추아 아웃을 선언합니다. 네. 자, 분명히 코스 선택은 괜찮았는데 좀 예. 길었네요. 네. 자, 3세트와 마찬가지로 GS 칼텍스 안혜진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김연경 쪽 이다야 추가 퇴근 한수지 버팁니다. 다시 오른쪽 들어박습니다. 김채영. 자, 김채영 선수가 오늘 들어가면서 그 알토랑 같은 블루킹 득점이 네. 한두 개씩 나오고 있네요. 자, 러치 선수도 빠르게 좀 위에서 때려낼 필요가 있고요. 오늘 승패하는 상관없이 양 팀에서는 백업 멤버들의 활약도 눈에 띕니다. 네. 11대 8. 김연경 짧게 3단 빗맞았지만 득점 성공. 야, 지금 저 이게 중계석에서도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공에 바람이 새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완벽하게 맞지 않았는데 사실 이게 스미스의 손에 닿아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힘든 그런 구질이었거든요. 예. 11대 9 김연경 2단 오른쪽 타점도 없습니다. 김세웅부터 공격 출발. 강타. 아, 끝까지 살려냅니다. 그러나 네. 3단은 실패. 자, 한수진 선수가 빠지고 들어가고 바쁘게 움직여졌는데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까지 연결은 안 됐네요. 이수영 추격전이 통하지는 않았습니다. 12대 9 안혜진 높아요. 싱글핸드 터스로. 아, 네. 오버넷으로 보네요. 아, 네네. 자, 계속해서 이제 좀 리시브가 조금 길어요. 예. 워낙 또 신장이 있기 네. 때문에 잡아주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를 좀 감안했을 때는 조금 더 좀 짧게 좀 리시브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루시아의 서브입니다. 강소희 직선. 그렇죠. 이런 호흡이 나와야 돼요. 굉장히 지금 깔끔하게 연결이 잘 됐거든요. 예. 자, 공격수가 들어가는 스텝이라든지 안혜진 선수가 올려주는 스피나 스피드나 높이가 완전하게 예.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다영의 벽을 넘어서 강소희의 득점. 13대 10. 플러터 서브를 집어넣습니다. 금지막한 스텝으로. 안혜진 높게 강소희 블로킹 바운드 도수빈의 수비 처리 2단 패스 페인팅 들어갑니다.
아, 오늘 이다영 세터의 공격 성공률 100%입니다. 자, 이다영 선수가 워낙 그 두 번째 처리하는 것을 가끔씩 굉장히 잘하는 선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위 쪽에 있을 때는 분명히 이것은 견제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 리그에서 공격 성향이 가장 뛰어난 세터 중에 그렇죠.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세파이크라는 그런 별명도 있잖아요. 예. 14대 10 넉점 차. 흔들리면서 들어가는 서브. 달려듭니다. 뒤쪽에 떨어졌습니다. 네. 자, 3세트에는 주춤했던 강소희가 4세트에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 3세트에 강소희 선수가 20%가 되지 않는 성공률이 보이면서 굉장히 예. 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이다영, 김세영의 벽을 뚫어냈고요. 자, 차상현 감독이 두 명의 선수를 지금 교체를 해줬습니다. 예, 지금도 세트로 지금 출장을 시키고 네. 있습니다. 유세. 자, 오늘 두 명의 선수 재미 계속 보고 있죠. 예. 그 흐름을 이번 4세트에도 이어나가게 될지. 우회전 서브 짧게 손끝에만 스쳤는데 네.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빗맞았는데 오히려 이게 득점이 되고요. 예. 사실 이런 류의 득점이 센터들에게는 중앙 블로커들에게는 숙명이잖아요. 네. 저도 여러 번 했습니다.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다영 15대 10 기분 좋게 김세영 선수가 빠졌습니다. 박현주의 서브 네트 건너서 들어갑니다. 유서영 2단 준비 어깨만으로 연타 중앙점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점프를 냈습니다. 아, 굉장히 준비가 잘 되어 있었고 또 강소희 선수도 콜을 잘하면서 런치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거든요. 예. 자,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러치의 높이는 반칙 수준입니다. 그러네요. 네. 자, 워낙 그 신장을 이용해서 그 타점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4세트 15대 12. 자, 지금 중요한 상황 속에서 차상현 감독과 박민희 감독 서브를 잘 넣는 선수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대각선 네트 근처 자기 진영에 떨어집니다. GS 칼텍스 진영으로 떨어졌습니다. 자, 결국 한국생명이 추가 득점에 성공하면서 점수 16대 12. 두 번째 테크니컬 타임아웃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장충입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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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참 많이 씁니다. 꿈을 위해 애쓰고 건강을 위해 힘쓰고 사랑을 위해 마음 쓰는 당신이니까 그런 당신을 알기에 쓸 때마다 힘이 되는 카드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카드의 정석입니다. 쓸만나는 정석, 살맛나는 인생 카드의 정석, 우리 카드. 자, 감독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클러치 능력은 사실 세트별로 20득점 이후에 나오죠. 네, 맞습니다. 예, 오늘은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지 장수현 해설위원과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양팀 20점 이후에 GS 칼텍스는 43%의 공격 성공률. 아, 흥국생명과 비슷하네요. 네, 그러네요. 예, 똑같습니다. 43%. 하지만 20득점 이전과 차이점을 좀 분석해보자면 GS 칼텍스의 집중력이 더 올라갑니다. 네. 넉점 차에서 살포시 건너갑니다. 백터스 시속도 쳐냈습니다. 아, 참 뭐 청평이 나 있잖아요. 예. 워낙 단신임에도 불구하고 블로킹을 이용을 잘하고 야무지게 하는 걸로서 소문이 나 있는데 아, 정말 오늘 들어가서 역할 잘해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오늘의 네. 득점 요정 유서영. 네. 네. 빠질 때도 이렇게 세트로 빠집니다. 16대 13 석점 차. 서브 문지연 그러거나 넘기지 못했습니다. 본인의 얼굴을 가립니다. 아, 참 스스로에게 화를 낼만하죠. 이런 상황은. 아, 그렇죠. 예. 따라갈 만하면 그런 범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흐름을 끊고 있는 거죠. 17대 13. 이소영 안해진 공격도 이소영 오른손 그리고 어렵게 3단 선택합니다. 안혜진 이소영 스파이크 네. 마무리 짓습니다.
자, 이동 잘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기다리는 플레이가 아니라 예. 그 가운데 쪽에 점유율이 많이 높지 않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드는 것도 괜찮고요. 왜냐하면 지금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양쪽 날개가 높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쪽을 많이 파고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격하게 끌어안고 있습니다. 안혜진. 그만큼 GS 칼텍스 입장에선 중요했던 점수. 셋업합니다. 오랜만에 김연경 공격. 오른쪽 코너 커트 한쪽. 자, 글쎄요. 네. 자, 선심은 인을 선언했는데 네. 그 해당 선심을 부르고 있습니다. 전여가 심판. 자, 살짝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한번 예. 보시죠. 네, 자, 안쪽이라고 지금 봤네요. 표현을 했고요. 네네. 코치들에게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차성현 감독. 자, 비디오 판독 요청을 할지요. 자, 그냥 가네요. 예. 네. 교체에 대한 부조 소리였습니다. 다시 봐야겠습니다. 예. 아, 몰리는 네, 장면이 네. 저희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차상현 감독도 이를 알고 있었고요. 김리현의 묵직한 서버 정확히 머리 위쪽 러츠 해결합니다. 바로 안혜진을 찾고 있습니다. 러츠. 아, 러츠 선수도 굉장히 만족해합니다. 네. 그러니까 러츠 선수에게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안혜진 선수가 결국은 이 상가 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예. 이서영 선수나 강서희 선수의 그 호흡을 좀 중요시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세트 내내 러츠 쪽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네네. 뭐 차상현 감독도 지금 엄지척을 해주는데 예. 그만큼 만족하는 거죠. 자, 18대 15. 이서영 무회전으로. 네. 아, 빈 공간 너무나도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루시아. 자, 지금 코스라면 네. 잡기가 쉽지 않았고요. 루시아 선수가 잘 때린 거죠. 개인 26득점째. 허리가 활처럼 휘면서 이다영 세터가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19대 15. 자, 손바닥에 제대로 걸렸습니다. 러츠 다시 성공. 반대각. 자, 오늘 외국인 선수 러츠 선수나 루시아 선수가 충분히 그 역할을 해주고 네. 있습니다. 네. 러츠와 루시아 뭐 스페어나 상관없이 본인의 역할 뭐 100% 만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점차 때립니다. 이재영 쪽 한수지의 좋은 디그. 강소희 연타로 바꿔놨어. 앞에서 걸렸어요. 자, 아, 분명히 공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계속 리듬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아. 자, 지금은 볼이 높아서 강소희 선수도 그 리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넘긴 거거든요. GS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아쉬운 범실이 됐습니다. 20대 16. 분탁합니다. 아래쪽으로 3단 아, 연결 실패. 네. 서브 득점까지 또 한 번의 흐름을 탑니다. 흥국생명. 자, 4세트 이제 스코어 21대 16. 흐름이 넘어가자 차상현 감독의 선수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야, 이런 볼들을 러츠 어떤 식으로든 커버해가지고 반격을 해야 돼. 다 마찬가지. 이런 안 좋은 볼들을 우리가 잡아내서 뭔가 커버가 들어가서 반격이 돼. 바로. 자, 셋. 자, 차상현 감독이 안 좋은 볼에 대한 것을 받아내서 좀 반격을 좀 해달라는 그런 얘기고요. 예. 정확하게 얘기는 들리진 않았지만 일단 안혜진 선수에게 주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레프트 쪽으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한 것 같습니다. 21대 16. 강소희 주먹으로 살짝 넘겼습니다. 이다 패스 페이트. 아, 네. 강력하게 넘깁니다. 자, 워낙 세터가 높이도 있고 점프도 있기 때문에 예. 분명히 지금 문지현 선수도 견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요. 지금 강하게 들어갔어요. 페인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센 거 아닙니까? 아, 그러게요. 예. 22대 16. 김연경 또 틀어집니다. 서브 득점. 이 승부의 쐐기를 박습니다.
자, 강재 선수가 전위 쪽에 올 때마다 또 김연경 선수가 서브를 구사할 때마다 예. 항상 그쪽으로 지금 서브를 아, 넣고 있거든요. 눈이 항상 그쪽에 가 있습니다. 강철 들어올리는 수비 다시 흔들립니다. 아, 각도가 별로 없어요. 스파이크! 이재영 옆은 다시 강소희 블로킹 바운드. 이번에도 페인트 속지 않습니다. 아, 네트 근처로 언더핸드 토스. 이재영 쳐내기를 시도했습니다. 센스 만점 플레이까지 24-16 한국 생명의 매치 포인트. 자, 세터가 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상대 코트로 두 번째로 바로 연결을 하고 있거든요. 네. 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경기할 때 되면 어찌 보면 좀 껄끄럽습니다. 네. 자, 차상현 감독이 이재영 선수가 오. 공격하는 타이밍 때 그때 공격수의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감독 GS 칼텍스 팀에서 위해서 공격자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보시죠. 아, 네, 여기죠. 여기서 이재영 선수가 손이 마지막까지 묻었지 않냐 뭐 그런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터치 여부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이죠. 자, 마지막 손이 아, 누구냐 그거죠. 네, 러치 선수의 전완근 쪽을 지나고 있는데 러치와 이재영 다양한 각도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볼이 나갈 때 마지막에 묻어난 손이 어느 쪽인지 예. 판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까다로운 비디오 판독 요청이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지금 비디오 판독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정확해 보이는데 예. 이재영 선수 손끝이 떠나는 시점.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공격수는 볼이 붙었을 때는 짧고 간결하게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자, 지금 판독의 시간이 좀 길어지자 박미 감독이 네. 조금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빨리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네, 그렇죠. 확인 결과 브로커 터치아웃으로 판독되었습니다. 네, 네. 터치아웃이 맞았습니다. 이제서야 표정이 좀 풀렸고요. 자, 24-16 홍국생명의 매치 포인트. 자, 차석현 감독의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디오 판독 번복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쫓아갑니다. 자, 지금 강소희 선수가 때리고 난 이후에 오른발을 조금 예. 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리시브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공격도 많이 때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또 강소희 선수가 100%의 컨디션이 아니거든요. 예. 체력적으로 네. 코버컵 결승 이후에 그 GS 칼텍스 대부분의 선수들 잔부상을 앓고 있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이량의 토스. 오른쪽 러츠. 승부를 끝낼 수 있는 기회. 스파이크! 두 번째. 네, 잡아냈죠. 강소희의 3단. 다시 공격 준비. 올라가서 쏩니다. 경기를 매듭 짓습니다. 흥국생명의 승리. 자, 지난 코버컵 결승전의 패배를 선언합니다. 아, 맞습니다. 뭐 1세트, 2세트 듀스 접전 끝에 정말 3세트도 듀스를 갔죠. 예. 정말 치열한 경기를 펼쳐줬고요. 자, 오늘 양 팀의 이
수치, 점수판 현황을 보더라도 얼마나 혈전의 혈전을 거듭했는지 고스란히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승리를 거뒀지만 참 박민희 감독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습니다. 뭐 미디어데이 때도 그랬지만 박민희 감독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부담감이 참 엄청났었거든요. 예. 자, 차상현 감독이 뭐 이전에 뭐 그 부분을 좀 아쉬워하는 그런 얘기도 했었고요. 예. 비디오 판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GS 칼텍스 3세트에 물고 늘어지면서 기적과도 같은 3세트 역전승을 이끌어냈던 부분은 참 두고두고 기억으로 남겠습니다. 아, 맞습니다. 오늘 한국생명이 뭐 첫 세트 같은 경우는 루시아 선수가 굉장히 좀 잘 끌어줬다면 예. 뭐 중요한 순간부터 시작해서 뭐 김현경 선수가 끌고 나갔고요. 여기에 보태서 뭐 이다영 네. 선수라든지 이재용 선수 충분히 본인의 네.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공격 포인트도 두 점차밖에 안 났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정말 치열했죠. 정말 치열한 경기가 펼쳐졌던 오늘 장충 개막 경기 확인을 해보셨고요. 한국생명이 블로킹에서 참 세트 후반부로 갈수록 경기의 꽃이라고 불리는 블로킹 포인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루시아 선수도 있었고 이다영 선수도 있었고요. 예. 하지만 뭐 정말 결정적일 때 정말 필요할 때도 11년 만에 복귀한 김연경 선수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돌아온 김연경이 오늘 개인 25득점을 기록했고 공격 성공률이 42.6%. 제가 2세트 끝날 때만 보더라도 30%대였는데 그래도 엄청 끌어올리고 끝냈습니다. 아, 맞습니다. 1세트만 해도 공격 성공률이 굉장히 저조했었거든요. 예. 2세트부터 본인의 리듬을 찾아가면서 정말 팀의 승리를 하는 데 일조를 했고요. 세트별로 김연경 선수 입장에서는 장충체육관에서 뛰었던 한 걸음 한 걸음이 남다른 감정을 좀 느꼈을 것 같은데 오늘 팬들도 궁금하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배구판의 여제가 돌아왔던 오늘 경기 흥국생명의 오늘 수훈 선수 김연경 선수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4211일 만에 V리그 코트에 또 등장을 해주셨는데 경기 뛰면서 소감을 먼저 들어보고 싶습니다. 코보카우프과는 다르게 예. 좀 긴장을 많이 했어요. 초반에 긴장도 많이 하고 또 GS 칼텍스랑 이제 코보카우프 결승 때 저희가 이제 안 좋은 모습을 졌기 때문에 분석도 정말 많이 하고 이제 비디오도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생각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초반에 좀 잘 안 풀리긴 했는데 어쨌든 승리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참 그 코보컵 결승전 복귀를 한번 해보면 김연경 선수 우리에게는 예방주사가 됐기 때문에 정규 시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팬들에게 강조를 했는데 일단 약속을 지키셨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을 좀 많이 하셨습니까? 모든 걸 다 분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상대의 공격수라든지 뭐 수비 위치 또 브로킹 위치 또 그런 서브를 어떻게 때려야 될지 뭐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 저희가 GS전을 준비를 많이 했고요. 근데 뭐 GS뿐만 아니고 또 앞으로도 계속 경기가 이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잘 다른 팀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김연경 선수 축하드립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쎄요 국제 대회 같은 경우하고 다르게 국내 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수비가 굉장히 좋잖아요. 네네. 특히나 뭐 GS 칼텍스하고 경기를 컵 때도 그랬지만 오늘도 지금 네. 3세트까지 질수로 이어졌는데 GS 칼텍스의 그 수비를 피해서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될지 많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라고 네.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제가 또 러츠랑 같이 세 자리를 계속 돌아가는 네. 포지션으로 했기 때문에 더 많은 생각을 했어야 됐고. 또 러치를 피하면은 또 수비가 있고 또 수비를 피하면 또 러치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좀 뭐 고민도 많이 하고 하면서도 좀 힘들고 좀 짜증나기도 했긴 했는데 어쨌든 후반에 좀씩 풀리면서 예.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김연경 선수가 1세트에 뭔가 풀리지 않으면서 바닥을 땅에 때리는 제스처도 했었고 2세트 들어오자마자 공격, 첫 번째 공격할 때 입술을 앙다물고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거든요. 네. 장수현 해설위원도 뭔가 김연경이 달라지다고 표현을 했는데 네, 네. 맞습니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2세트 들어갈 때 조금 더 정신 차리고 해야지라는 생각도 했었고 또 그 벤치에서 또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듣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예. 또 오늘도 좀 러츠랑 저랑 붙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도 이제 조금 더 라이트 쪽으로 루시아 쪽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는데 그런 예. 게 잘 통했던 것 같습니다. 자, 또 박민희 감독이 사전 인터뷰 때 이전에 다른 팀들 경기를 보면서 우리 여자부 리그가 좀 상향 평준화 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분명히 김연경 선수도 체크를 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부분을 좀 느끼셨습니까? 저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모든 팀들이 사실 너무 잘하고 또 오늘 GS도 너무 경기도 너무 잘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많은 팀들이 실력이
비슷해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곳 장충체육관 그리고 배구장에서 현장에서 김연경 선수의 수준 높은 플레이를 보고 싶어하는 팬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희가 31일까지는 무관중 경기로 치르게 됩니다. 네. 오늘 TV를 통해서 김연경 선수의 활약을 지켜본 흥국생명 팬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끝에 이렇게 돌아오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과 성원을 주셔서 제가 좀 힘을 내서 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즌은 길게 있으니까 저희가 앞으로 점점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응원과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연경 선수 오늘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인터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흥국생명을 승리로 이끌었던 수훈 선수 김연경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장소연 해설위원이 세트별로 누차 강조를 해주셨는데 오늘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많았고요. 여자부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올 시즌. 맞습니다. 굉장히 진짜 지금 김연경 선수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향 편중화 됐고요. 예. GS 칼텍스는 또 오늘 또 뒷심도 발휘했잖아요. 정말 여자부 경기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를 내줬어도 GS 칼텍스는 3세트에 대역전승을 거두 면서 다음 경기를 또 기약하게 됐습니다. 중계방송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경기 오후 3시 20분부터 출발하는 우리카드와 KB 손해보험의 맞대결 이곳 장충체육관에서 이재영 캐스터 최천식 해설위원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흥국생명의 시즌 첫승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의 장소연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이동근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